아라비아는 열애하지 않는다. 3. 초대할 수 없는 그대, 블루버드. 움무하미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퇴원환자로 인해 몇 개의 식상이 여분으로 남자 제인의 눈치를 살피며 그것을 냄새나는 청소도구실로 들고 가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던 노이도 근무를 교체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노이가 오후 내내 닦던 복도를 무뚝뚝한 남자, 역시 태국인 청소부가 오락가락하며 다시 닦고 있었다. 그는 군인처럼 상체가 단단해 배는 근육질의 남자였는데 밀대를 밀며 간호사 사무대를 통과할 때마다 제인을 힐끔힐끔 곁눈질쳐보곤 했다. 제인은 선주와 함께 병실의 창문 커튼을 하나씩 내려가며 마지막 병실 순회를 9시가 되기 전에 마쳤고 인계 준비까지 끝내고 있었다. 그동안 선주는 두 번 더 화장실을 다녀왔고 골초도 너 같은 골초는 처음 본다는 말로 시작된 선배의 잔소리도 한번 들었는데 꼬락서니로 봐서 낮게 3년은 태웠겠다는 선배의 말에 정색을 하며 흡연은 사우디 땅을 밟고부터 시작한 것임을 누누이 역설했다. 이곳에서 이것마저도 못하면 그녀는 진짜로 미쳐버릴 것이라는 꼬리 밟히는 변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내과 병동 현관 앞에서 버스의 헤드라이트가 긴 포물선을 그리며 빠르게 돌더니 급정거했다. 밤번 근무자를 태우고 숙사로부터 달려온 한인 간호사 전용 버스였다. 탄도 같은 불빛의 성질을 보아 버스는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이미 방향을 전환한 것 같았고 운전대를 쥔 자는 분명 카알일 것이라고 제인은 생각했다. 카알은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거친 운전을 하는 인도 청년이었다. 한인 간호사가 이용하는 버스만을 전용하는 3명의 기사 중 가장 나이 어린 20대 청년이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배운 운전인지는 모르나 그릇된 영웅심리로 가득 차 있는 강사가 아니면 그런 유의 친구로부터 배웠으리라 가끔 카알의 버스 속에서 제인은 생각했다. 디귿자형으로 꺾어 들어가는 숙사 입구의 도로 위에서나 혹은 과감한 시도에다 박력을 더해 정면의 시계를 완전히 가리고 유유히 움직이는 초대형의 트럭, 그가 모는 버스의 3배는 좋게 될 듯한 를 추월하곤 할 때의 그를 보자면 그건 더욱 확실했다.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그가 엑셀레이터를 갑작스레 3개 누르거나 또는 급정거할 때 여지없이 간호사들은 버스가 폭발할 만큼 함성을 질렀고 카알은 그것이 사우디 취업 간호사들이 잊고 사는 말초적 흥분쯤이나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 했다. 밑반죽 뭉치처럼 한 곳으로 기울어진 간호사들에게 그는 언제나 그의 손바닥만한 백미러를 통해 능청스러운 웃음을 던지곤 했다. 어린 카알이 만약 여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알았다면 모름지기 여자들은 신사적인 복장으로 운전에 능숙할수록 더 법규에 준수하며 조심스레 운전하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분명히 그런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한인 간호사들이 귀여워하는 카알이 가진 단 한 가지 실망스러운 점이었다. 카알은 그 밖에 어디에서 배웠는지 한국 대중가요 제2의 길을 매우 정확한 가사로 곧잘 불렀고 경이로움에 감탄하여 간호사들이 그의 노래를 찬사하면 그는 약해 배는 양팔을 치켜 올리며 유쾌하게 웃었다. 카알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여간호사들을 태우고 다닌다는 업무가 즐거웠는지 늘 그렇게 밝고 활기에 차 있었다. 재잘거리는 목소리들이 콘크리트 위를 걷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가까워지고 있었다. 입구에서 소리의 반 정도가 반대쪽인 남자 병동으로 떨어져 갔다. 5명의 간호사들이 여자 병동의 통로를 빠져나와 폭넓은 흰 바지를 펄럭이며 모습을 보였다. 그중 셋은 다시 병동 H로 나누어지고 제인과 선주가 있는 곳으로 걸어온 최후의 사람들은 둘이었다. 한 명은 김은수였고 다른 한 명은 타 병동에서 일하다가 휴가를 다녀온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새 멤버였다. 귀전에 선착했던 생기 흐르던 소음과는 달리
곁에서 본 교대자들의 얼굴은 죽은 자만큼이나 굳어 있었다. 잠들은 충분히 주무셨어요? 바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밤 병동 H에 빈 침상이 없거든요. 제인이 염려스러운 눈짓으로 말했다. 대개 이런 질문에는 바쁘다 손치더라도 괜찮다던가 혹은 걱정하지 말라는 무슨 대꾸가 나오기 마련인데 물품인계를 자율적으로 받고 있던 교대자들은 들은 척도 않았다. 지독한 풍토병이로군. 제인은 더 이상 그 어떤 이야기도 업무상 직접 관계되지 않으면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적어도 김은수와는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입이 먼저 움직여 또 허튼 소리를 하고 말았다는 후회도 됐다. 업무가 일찍 끝났으면 차트 같은 건 좀 챙겨둘 수 없어? 라잔? 신환이로군. 이건 또 무슨 리퀘스트 용지야? 아니 저녁 식사 전에 입원했는데 소변을 아직도 못 보냈어? 이것 봐 선주. 도대체 오늘 일이 몇 시에 끝났는데 아직 엑스레이 필름이 뷰박스에 그대로 꽂혀 있어? 물품 인계를 마친 김은수는 아주 불쾌한 어조로 선주를 향해 공격했다. 제인으로 봐서는 예기치 않은 일도 아니었다. 은수의 근무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이었다. 제인은 선주에게 의미 있는 눈길을 던졌다. 어딜 가나 저런 인간은 있기 마련이야. 알겠지? 그리고 그녀는 화장실 쪽으로 걸었다. 화장실에 거의 다가갔을 때 궁금했던 선주의 대꾸가 들려왔다. 아이 참 김 선생님은 아직 인계도 안 받으시고 왜 이러실까?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하긴 근무자 한 명이 빠졌으니 불쾌하시겠네요. 어쨌든 자리에 일단 앉으세요. 제가 모두 설명을 드릴 테니. 제인은 발길을 멈추고 선주 있는 곳으로 고개 돌렸다. 은수로 인해 낮에 수간호사로부터 들은 잔소리도 있고 속이 빤할진데 의외로 그녀는 부드러웠다. 앉을 자리까지 은수 앞으로 내미는 선주를 제인은 대견스레 생각했고 눈치가 빠르다고 느꼈다. 그러나 김은수는 반응이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아랫노란 대꾸도 없이 시간만 지체하며 잔소리거리를 찾는 깐깐한 시어머니처럼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필름을 보니 심장이 무척 비대하군. 어린애 같은데 기관지도 형편없고. 닥터가 보긴 본 거야? 보았으면 정리를 해두든가 할 일이지. 도대체 자긴 언제까지 이렇게 불을 켜두고만 있을 거냐고. 일에 마음이 있는 건지 놀며 시간만 보내자는 건지 일에 놓은 꼬락서니를 보면 도무지 믿업지가 않으니. 개수작 같으니. 제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고 염려했던 바대로 앙칼슬의 선주가 반격을 한 것은 그녀가 이미 안에서 문을 잠근 이후였다. 김은수 씨, 두고 보자니까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텃세를 부리고 있는 줄은 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 서로 알고 지낼까요? 나 나선주 말이에요. 세상 끝까지 갔다 온 인간이에요. 내 입에서 이미 서두가 나왔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험한 세상 조심스레 사실까봐 왜 X선 필름이 뷰박스에 그대로 꽂혀있고 라잔의 소변 리퀘스트지와 차트가 나와있는지 인계 때 잘 말씀드릴 테니 일찌감치 보청기에 볼륨이나 높여두시라고요. 아무려면 4년짜리가 3년짜리의 눈에 빗나갈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곳에 3년 이상 살았으니 그 점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아라비아 족보도 개족보라면서요? 나 그깟 텐션에 눈 하나 깜빡 앉는 인물이니 번지수가 헷갈리면 숫자부터 다시 배우셔. 그렇게 높은 양반들께 빌붙고 아랫사람에겐 독설하는 게 능력이에요? 부장님이 그런 사람에게 승진을 시켜준대요? 승진을 원하시걸랑 정작 썩은 똥물로 찬 그 대구리부터 우선 세탁실로 보내실까봐. 선주의 고함에 은수는 겁먹은 얼굴로 멀찌감치 떨어져 나갔다. 그녀를 바라보는 선주의 얼굴에
얄팍한 조소가 올려져 있었다. 창백하던 얼굴에 갑작스레 몰려든 핏기가 붉은색 필름 마냥 일렁거렸다. 제이는 사태가 심상찮아 용무를 급히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다. 자기 곁으로 다가서는 제인과 눈이 마주치자 은수는 자세의 여유를 보였다. 그녀의 음색에서 가장 부드러움과 태연함을 제인은 여실히 느끼고 있었다. 서선생은 여기 오기 전에 모교에서 강사질을 했다면서 저 따위 버릇없는 후배 하나를 바로 못 잡아? 어째 똥오줌을 못 가려? 그리고 여기 온 지 이제 얼마 됐다고 아라비아 족보가 개족보라는 말을 입에 함부로 올려? 3년은 뭐고 4년은 또 뭐야? 일하는 것 보면 누렁뱅이 운무함이드나 진배 없으면서 같은 방에 있으니 좀 신경 써 가르칠까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모두 연장자가 후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해. 나 참 저렇게 멋대로 짓거리고 뻔뻔스러우니 어디에서 누구에게 봉변을 당할지 예측을 못하겠네. 뭐라고? 똥오줌을 못 가려? 선주가 발끈했다. 그만해 선주야 하고 제인이 선주의 분노를 제지했다. 그러나 선주는 참지 않았다. 흥, 말 한번 잘하셨어. 그래 난 오줌이고 내깐 인간은 들깨가 싸질긴 썩은 똥이다. 순눈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붙어 먹으려는 들깨의 똥 말이야. 아하하하하. 남자 서번트 슬라이만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복도를 걸어 들어오며 심상찮은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왕방울만한 눈을 멀뚱거리며 은수와 선주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칼과 친구이기도 한 그는 남자 병동 소속의 직원이었으나 밤근무 때는 필요에 따라 여자 병동 일도 맡게 되어 있었다. 슬라이만은 언제나처럼 종신형 죄수복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두 손은 상의 주머니에 초목처럼 꽂혀 있었다. 제발 그만둘 수 없겠니? 그만해. 김 선생님, 더 이상의 긴 얘기는 접고 이제 인계를 받으시죠. 제이는 좌우에 번뜩이는 네 개의 눈동자를 차례로 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카덱스 두 권이 나란히 놓여있는 사무대 앞에 선주를 앉혔다. 밤번 간호사들도 따라 다가왔고 선주를 사이에 두고 각각 자리에 앉았다. 선주가 카덱스의 첫 장을 넘기려 할 때 사무대 위에 놓여진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렸다. 김은수가 몸을 굽혀 재빨리 수화기를 들어 올렸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제인을 의미 있게 바라보았다. 뭐라고? 물을 다 받아두었다고? 알았어. 마침 슬라이만이 여기 있으니 곧 그곳으로 보내지. 은수는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내리더니 슬라이만에게 명했다. 예, 슬라이만. 수술실에 물이 다 찼대. 물통 좀 들고 와. 김은수가 말하는 물은 간호사들이 근무 시에 식수로 사용하는 정수를 말하는 것으로 수술실에서 구해지는 것이었다. 석회질이 많아 오래 마시면 몸속에 돌이 생긴다는 구설의 수돗물에 비해 이것은 수술용으로 정제된 훨씬 수질 좋은 물이었다. 제인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지만 수술실 그 어딘가에서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작년에 어느 파키스탄인 서번트가 그날그날 신경 써 갤런통에 받아두었다가 한국 간호사들만 근무하는 병동마다 보내주는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예사로운 정성일 수가 없으며 한인 간호사들 편에서 본다면 더없이 고마운 일이겠지만 이는 결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엄격한 위반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탈 없이 물공급은 비밀리에 되고 있으며 거기에는 짝사랑의 비가가 담긴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 말하자면 그 파키스탄 서번트가 수년 전 어느 어여쁜 한인 마취과 간호사를 짝사랑하면서 이 헌신적인 물공급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임기가 완료되어 마취과 간호사는 귀국을 했고 가슴에 상처만 남았지만 이 서번트의 헌신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이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알만한 이는 모두 아는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고, 서번트는 오늘날까지 전설의 실증인으로 남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짝사랑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술라이마는 물통을 가지러 가지 않겠다고 고개를 강하게 가로저었다. 제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술라이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번트 가운데서도 좀 특별한 데가 있는 청년이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미리 차지함으로써 언제나 남보다 일보 앞서 행동하는가 하면, 그의 업무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칼이 눈앞에 있어도 싫다고 잘라내는 형이었다. 그는 인간의 가치 분별이 결코 직위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을 향한 인간 자체적 자세에서 비롯됨을 정확히 믿고 사는 청년이었다. 왜? 하고 은수가 술라이만을 째려보며 말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업무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술라이만은 김은수를 응시하며 단호히 말했다. 그 말에 은수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지 외마디 소리를 바락 질렀다. 뭐라고? 그럼 너의 업무가 뭐야? 내가 시킨 것을 하는 것이 너의 업무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너의 업무야? 간호사가 하라는 것이면 다 너의 업무이지 무엇이 너의 업무란 말이야? 은수는 쨍쨍 고함을 질렀고 술라이마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 물에 그 고기라더니, 사람은 떠났는데 당나귀 같은 수간호사는 그대로 남아있었군. 제이는 은수로부터 지쳤다는 듯 고개 돌렸다. 한파가 잠시 그들 사이에 머물렀고 끝까지 버텨내지는 못한 술라이만이 푸르죽죽한 표정으로 저항했다.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필리핀 간호사가 일하는 병동에는 이런 업무가 없어요. 그런 줄을 알면서도 당신들은 마치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업무처럼 사람을 부려먹어요. 우리가 물을 날라와도 당연한 일인 양 인사 한마디도 없어요. 커피는 당신들끼리만 끓여 마시고 우리 서번트 따위는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늑장을 부렸다고 소나기처럼 잔소리를 퍼부어요. 난 가지 않을 거예요. 시스터들이 마실 식수니까 시스터들이 가서 직접 들고 오세요. 아니, 이게 점점 보자하니까? 그러나 김은수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다. 정당한 논리 앞에서 늘 그런 김은수였다. 그래도 궁지에 몰린 기분이 드는지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술라이마는 그 흥분을 보며 입술로만 슬쩍 웃었다. 김은수가 다시 화통처럼 소리쳤다. 야, 이놈아, 너의 주제를 몰라서 그래? 넌 서번트야. 서번트란 말이야. 가져오라면 냉큼 가져와. 당장 가지 못해? 못해요. 술라이마는 나지막하게, 그러나 김은수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최후의 대답을 하고 남자 병동 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김은수는 분노에 못 이겨 술라이만의 뒤통수를 향해 한국말로 뇌까렸다. 연병할 종놈의 새끼, 시작부터 재수가 없으려니 재간놈 주제에. 제이는 술라이만 때문에 모종의 통쾌감을 느꼈다. 엉덩이에 뿔난 소와 고군분투하고 떠난 그를 마음으로 남아 동정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술라이만 말이 타당하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탁에 응해 물을 가져다 주면 그건 문제되지 않을 테지만,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보내면 이런 일은 문제되기가 쉬워요. 그러니 이만큼만 하시고 넘어가요. 아무도 가지러 가지 않으면 파키스탄 서번트가 병동이 바쁜가 보다 하고 직접 들고 와요, 나중에.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저 녀석은 언제나 저렇게 뻔뻔스럽단 말이야. 제 종놈의 주제를 잊고 이런 순간을 이대로 넘기니 저렇듯 계속 버릇이 나빠지는 거라고. 제이는 발발 떠는 은수의 입술을 불쌍하다는 듯 지켜보며 속을 뇌까렸다.
이렇듯 수아에게 거칠고 도도한 만큼 윗사람에게는 비겁하게 굽신거릴 테지? 제이는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김은수를 외면했다. 김은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이 말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해야겠어. 서론을 꺼내고 그녀는 제인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또 왔었어. 어젯밤 12시에 정말이지 끝내주게 정확한 남자더군. 이제 그만 털어놓으실까? 봐. 정말 누군지 전혀 감이 안 잡혀? 김은수는 아직 분노의 빛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에 황당한 미소를 올렸다. 제인은 잠깐 안절부절 못했다. 유니프에 대한 괘씸한 생각이 불현듯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벌써 나흘째다. 이해할 수 없는 남자. 회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이 짓을 할 모양이군. 제인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쌀쌀맞은 대답과 함께. 감이 안 잡혀요. 쓸데없는 장난 전화라고 말씀드렸죠? 내버려 두세요. 제인의 대꾸에 아랑곳 않고 김은수는 말을 계속했다. 전형적인 이집트 남자의 액센트였어. 난 알아. 아라비아인과 이집트인의 액센트가 틀리다는 것을. 똑같은 아랍인의 성대라지만.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 짓거리더군. 꽤나 정중한 척 하면서 말이야. 정말 모르는 인간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 같기도 했어. 어쨌든 우리 한 병동 식구끼리인데 더 이상 시치미 떼지 말고 털어놓을까봐.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집요하지 않을 텐데 어디 사귀는 남자라도 있어? 그 즈음 제이는 은수의 얼굴에 넘실거리는 비웃음에 구토를 느낄 지경이었다. 썩은 종창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비겁한 유도적 질문에 분노를 느끼게 했다. 없어요. 김 선생님은 여기가 어떤 곳인 줄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젠 전화가 와도 전달하지 마세요. 없었던 일로 하시든가 비밀 경찰이라고 소문난 야간 전화 교환원에게 일임해 버리시죠. 제이는 진정으로 결백한 사람 마냥 꼿꼿하게 대들었다. 환경이야 어떻든 원하면 왜 남자를 못 만들어. 남자는 기와장 한 장 들 힘만 있으면 그 짓을 꿈꾸고 여자는 자청파 한 뿌리 뽑아올릴 힘만 있으면 색을 피운다잖아. 그래서 본능이라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제인은 화기를 뿜으며 반항하듯 소리 질렀다. 은수는 제인의 분노를 관심 있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안면에 묘한 일소를 짓더니 선주를 향해 명령했다. 나 선주 뭐라고 있어? 빨리 인계 시작할까 봐. 제인이 선주와 함께 대기된 버스에 오르자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운전대엔 역시 칼이 엔진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눈을 감은 채 휴식하고 있었다. 마살케 칼 하고 선주가 칼의 옆 얼굴을 보며 저녁 인사를 했다. 칼이 눈을 번쩍 떴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며 마살누 시스터 라고 인사에 답했다. 제이는 칼이 앉아있는 바로 뒷자리에 무너질 듯 털썩 주저앉았다. 승강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였다. 숙사에 도착했을 때 빨리 내리기 좋은 자리였다. 제이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이 사위에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을 보았다. 쪽박 같은 반달이 칠흑의 하늘 상단에 동동 떠 있었다. 물이 담겨 있는 쪽박처럼 좌로도 우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으로 굳이 고개를 쳐들지 않아도 잘 보이는 각도에서 반달은 가까운 거리감을 주며 머물고 있었다. 기울기가 고국의 달과는 전혀 다른 안정성 있는 부유를 볼 때마다 신비하다. 이곳이 지구의 중동임을 입증해주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증거일 테며 그것은 또 신과 인간 사이에 꼬집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가시적 약속처럼 여겨진다.
언제였던가 달과 함께 좋았던 시절이 10년도 지나지 않은 과거건만 아주 오래된 옛날 일,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던 그들의 처녀 시절만큼 캐캐 묵은 옛일 같기만 하다. 봄과 토요일 오후의 교회선, 과수원이 멀리 보이던 강변 풀밭길, 사랑의 동행자, 훈풍에 실려 비밀의 입맞춤을 나눠 가질 때, 오후의 태양은 사랑의 병든 자들의 긴긴 그림자를 강물 위로 던졌다. 밤과 하얀 딸, 달빛과 두 육체의 이중주, 사랑을 모르던 자들의 수줍던 사랑. 지금의 이 건조한 생활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생의 그날들은 더 귀할 수 없는 보석 상자이다. 정신적 갈증을 축여주는 기억의 샘, 내 성숙의 기념비적인 그날들. 당신은 그저 좋기만 했고 그것이 아름다움인 줄을 몰랐고 이렇게 소중하게 남겨질 줄은 몰랐다. 제이는 다시 한번 하늘을 보았다. 여기저기에 별들이 빛을 내고 있었다. 저 별빛들 중에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빛이 되어 지금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도 있을 테고 더러는 수억, 수십억 년이란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옛날의 긴긴 유랑길에 올라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도 있을 터이다. 별의 도착, 긴 유랑의 종착. 제이는 별들을 그러한 연상으로 지켜보며 자연이 위대하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제야 제이는 황사가 거의 다 물러간 것을 알았다. 그 지독했던 황사가. 황사는 언제나 그랬다. 특히 오후에 몰려온 황사가 그랬다. 갑작스레 나타나 백과 황의 뚜렷한 두 갈래로 하늘을 갈라 나누며 주위를 장악하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흔적도 없이 형체를 숨기곤 했다. 필경 낙조와 함께 광야로 돌아갔으리라고 제이는 생각했다. 근무지에 있는 한은 아무리 어두워도 밤이 늘 밤같지가 않다. 그래서 달이 있어도 밤하늘이 밤하늘 같지가 않다. 운전대에는 타성의 카알이 다리를 편 채 저렇듯 편한 자세로 사심에 잠겨 있고 지칠 줄 모르는 선주의 활기, 차창의 얼굴 세 개와 함께 비치는 공간과 숨 막힐 듯한 막다른 배경, 그런 것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동작 없이 있자니 밤 같지 않은 느낌이 더욱 제인을 사로잡았다. 제인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턱을 댄 채 모양 없는 삼각선을 그리며 숨쉬고 있는 자신을 포함한 세세 얼굴을 지친 동공 속으로 끌어들여 보았다. 현재 그들을 담고 있는 블루버드란 이름을 가진 투박한 버스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했다. 왠지 그들이 블루버드에 실려 지구 어딘가에 뚫려있는 암혈로 빨려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것은 곧 이어진 이런 느낌에서 미미하게나마 입증되었다. 시간이 좀 지체하면 저 박력 있는 청년이 뜨거운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야기처럼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처럼 꼬불꼬불한 비밀의 통로를 찾아 탈출을 위한 운전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암흑이 아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둠이 결코 어둠스럽지 않고 미움도 아픔도 미움 같지 않고 아픔 같지 않는 밝고 환한 세상, 포근한 세상이리라. 도무지 인간들이 왜 이렇게들 미완성품들인지 한바탕 하려다가 참았다고 선주가 불쑥 말했다. 제인이 힐끔 선주를 보았다. 나도 나지만 김은수 그 개같은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지. 도무지 잘난 데가 많아서 말이야. 알면 제칸년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잘한다고 그 수작인지. 모두가 아는 상식을 저 혼자 하는 듯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우쭐대니. 도대체 때도 장소도 없이 표출되기만을 원하는 그놈의 우월 심리에는 뭐가 약일까? 유치한 아이들에겐 세월이라는 점잖은 약이라도 있지만
연구해보렴. 글쎄 그것 연구하다가 환갑상도 못 얻어먹고 죽을 것 같아. 그렇게나 오래 걸릴까? 하고 제인은 웃었다. 그렇게나 오래? 언니 내가 말하는 환갑이란 처녀 환갑을 말하는 거야. 26세 말이야. 처녀가 똥값으로 넘어가는 분수령 아니야? 말하고 선주는 씩 웃었다. 제인도 기가 차 따라 웃었다. 차체에 어깨를 기대며 제인은 머리를 창 쪽으로 기울였다. 후두부에 얹혀있던 캡이 머리 방향을 따라 잠시 앞으로 뒤집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손을 올려 캡을 고정시켜둔 실핀을 뽑았다. 플라스틱 캡이 힘없이 머리에서 떨어져 받치고 있던 손바닥 위에 뒤집히며 얹혔다. 피곤한 날은 가벼운 합성제재의 캡마저도 무쇠조각 마냥 무거울 때가 있다. 모르고 있던 무게가 머리에서 사라지자 제인은 뇌수까지도 시원해져 옴을 느꼈다. 어서 숙사로 돌아가 최고속으로 쏟아지는 뜨겁고 소란한 샤워 아래 서고 싶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이 피로와 육중한 긴장들을 벗겨내 외로움과 더불어 하수로 흘려보내고 싶다. 나라는 인간의 몸냄새만이 묵은 때처럼 엉켜붙은 침대 위 모조 양털, 그 구겨진 폭 속으로 전쟁에서 돌아와 패잔병처럼 쓰러져 눕고 싶다. 아, 누워 꿈도 꾸지 않는 잠 속으로 몰입하고 싶다. 하지만 음지식물처럼 태양 아래선 보이지 않았던 고독과 번민이 잠보다 먼저 침대를 점령해 무덤처럼 불어나 있을 테고, 침묵의 습기를 따라 그늘진 유격의 검버섯들이 달라붙으리라. 어젯밤과 전날밤처럼 이곳을 스쳐간 숱한 사람들의 주검과도 같았던 권태처럼. 어디 그뿐이랴. 기어이는 내 머리채를 뿌리채 뽑아내고 말 고뇌와 언젠가는 살과 뼈, 골수까지도 식초로 만들고 말 자정의 유격은 다시 서러웠던 그들의 솜이불처럼 긴 밤 내내 나의 솜이불이 될 터. 동그라미로 시드는 텅 빈 의식에서는 또다시 거대한 독충의 붕붕대는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잠이 와? 하고 선주가 물었다. 아니? 그럼 왜 그리 조용해? 피곤해. 그럼 눈을 감아. 아직 버스가 출발하려면 멀었어. 아니야, 괜찮아. 대답하고 제인은 상체를 차창으로 완전히 기댔다. 근데 대체 그 인간이 누구지? 아주 대먹지 않았잖아. 정말 언니가 마음에 있어 만나고 싶다거나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정당하게 남자답게 나설 일이지. 엉덩이 뿔난 고교생도 아니고 익명의 전화질은 무슨 전화질이야. 그것도 언니가 근무하지 않는 줄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밤마다. 정말 전혀 지피는 사람이 없어? 없어. 귀신이 곡할 일이군. 하긴 극간 일에 귀신이 곡을 해서는 안 되지. 비정상적인 일이 어디 한두 가지라야 말이지. 어쨌든 그 남정네 사람 한번 호되게 삼고 있네 정말. 신경 쓰지 마 그딴 일로. 그딴 일이라고? 얼마나 흥미있는 일인데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언니 같은 사람이 연애를 해야 돼. 이건 도대체 재미상이 없어서 말이야. 인간인지 귀신인지 걷는 걸음걸이부터 옆 사람 배꼽을 싹싹 베어갈 듯 냉랭하기만 하니. 글쎄 속조차도 그렇다면 언니는 엄동설안의 아들 낳다 죽은 맏며느리의 혼백이지 인간이 아닐 거야. 방방대듯 말해놓고 선주는 제인의 눈치를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인이 정색을 하고 선주를 몰아붙였다. 넌 전화를 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연애 타령은 무슨 연애 타령이야. 그리고 예배당 내부나 다를 바 없는 이곳에서 연애라니.
하긴 그래. 아라비아에서 연애를 하느니 차라리 예배당에서 섹스를 하는 편이 쉬울 테니까. 1호실 내의 유리창에서 외부로 내다보면 내과 건물로 들어오는 작은 후문이 하나 있었다. 후문이라지만 사실 열고 닫을 만한 문짝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담벼락을 좌우로 분리시키며 튀어있는 한갓 직사각형의 틈에 불과했다. 사람 둘이 겨우 동시에 통과할 수 있을 만치 좁고 허술한 틈이었다. 이 문은 본관 후문에 위치한 앰뷸런스 대기실에 갈 일이 있을 때 지름길로 사용되기도 했고 때로 내과 병동에서 사체가 영안실로 옮겨질 때 사체를 실은 운반차와 함께 그 문을 통과했던 서번트들이 후에 덜덜거리는 바퀴의 소음과 함께 돌아오기도 했다. 담벽 외부는 뒷골목을 연상시키는 음산한 행길로 이어져 있었고 주위에는 열대성 거목들이 잎을 무성히 달고 있어 멀리서 보면 그곳에 통로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철제 받침대 위에 얹힌 듯 달린 유백색의 희미한 가로등이 있는 곳은 바로 그 후문의 안쪽이었다. 키가 낮아 가로등이라기보다는 조경 완벽한 정원의 한 구석을 어렴풋이 밝혀두기 위한 장식 외등으로 사용하는 편이 훨씬 더 어울릴지도 몰랐다. 제인이 밤근무 때마다 1호실을 잘 서성이는 것은 인적 드문 깊은 밤에 쓰러져가는 듯 희미한 빛을 흘리며 외로이 서 있는 이 가로등 때문이었다. 지나간 날들에 막연한 애수를 불러주었고 꺼질 듯 하면서도 밤새 살아있는 불빛을 보고 있노라면 묘하게도 현실의 고달픔이 잊혀졌다. 그리고 힘없는 그것이 시야로 스며들 때 빛은 더 이상 빛이 아니라 나날이 메말라가는 영육에 내리는 촉촉한 비안개였다. 의식의 우기, 그것이 끌어당기는 마력, 이것은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제인만의 연락이었다. 환자들은 밤이 찾아오면 낮 동안 쉴 새 없이 내뱉던 불평의 말과 아픔의 표정들을 잊은 채 평화스런 안식의 잠을 잤다. 가끔씩 노인성 불면으로 말똥말똥 눈을 뜨고 수상스러운 제인의 거동을 살피는 할머니도 있긴 했지만 그런 환자들도 실은 깊은 잠이 든 거나 다를 바 없었다. 살아있는 의식의 반쪽인 데다 노안이라는 것이 그랬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제인이 병실을 나감과 동시에 누군가 방금 자기 앞을 서성거렸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기가 일쑤였기 때문이었다. 병실의 등이 꺼진 상태에서 창밖에서 스며드는 불빛이 유난스레 밝았다. 날벌레들이 헤아릴 수 없이 가스등 주위를 맴돌며 날아다녔고 재빠른 그들의 동작만큼이나 생의 마지막도 빨리 찾아오는 듯 했다. 대개는 뜨거운 가로등 표면에 부딪혀 떨어졌고 더러는 가로등 아래 잠복 중이던 촘촘한 거미줄에 걸려들기도 했다. 살찐 흙거미는 이미 먹이에 배불렀던지 걸려든 날벌레들의 주검보다 거미줄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지점에서 용케 추락하지 않고 얹혀 있었고 한 번씩 보이는 몸체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손상된 망을 손질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는 중천으로부터 뻗쳐내리는 교교한 달빛에 의해 더 환히 비쳤다. 거기서 대체 무엇을 하오? 환자들 모두 잠들어 있는데. 갑작스레 들린 남자의 목소리에 제인은 귀를 의심하며 뒤돌아보았다. 몸 돌려 남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입술은 하마터면 아! 하고 감탄사를 지를 뻔했다. 당신은? 하하! 무엇이 그리 놀랍다는 거요? 청진기를 목에 두르고 금광이 예리한 안경을 낀 남자였다. 제인은 그를 보자 이내 몇 주 전 어느 초저녁 병동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한 가지를 떠올렸다. 처음엔 당시에 5호실에 입원해 있던 자밀라라는 18세의 약물 과다 복용 환자가 그녀의 뇌리를 채웠고 다음은 자밀라를 죽이고야 말겠다며 분노에 차 병동으로 달려왔던 그녀의 오빠가 떠올랐다.
성난투처럼 사납고 험한 남자였다. 사연인즉 자유연애가 불법인 이곳에서 자밀라는 용감하게도 남자친구와 몇 달간 금지된 비밀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고, 그것이 가족에게 발각됨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가까이에 있던 호르몬 제제의 내복약 한 통을 한꺼번에 복용해버린 것이었다. 다행히 치사량이 아니어서 그녀는 이내 회복이 되었고 병동에서는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오빠가 저녁 면회 시간을 이용해 찾아왔던 그날, 자밀라는 흉물스런 해골이 그려진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스타킹만큼이나 착 달라붙는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라비아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현대의 퇴폐적 유행 감각을 지닌 소녀였던 것이다. 처음 몇 분간 제이는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찮아 봬도 아랍어를 잘 알아듣질 못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움무하미드가 우연히 병실 내부에서 그들의 내란을 엿듣고 헐레벌떡 달려와 지금 당장 자밀라의 오빠를 자밀라로부터 떼어놓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며 부산을 피웠다. 자밀라의 그릇된 품행에 대한 수치심을 느낀 오빠가 당장에 자밀라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하며 움무하미드는 이 나라에는 오빠가 바람난 동생을 죽이는 일이 도처에 생기며 또한 대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자밀라가 오늘 밤 오빠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자기의 확고한 의견까지도 역설했다. 그제야 황급해진 제인은 오호실로 달려갔고 오빠를 설득하여 병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남자는 제인에게 오히려 자신의 일을 방해한다고 무력으로 달려들며 으르렁거렸고 속수무책으로 있던 제인은 안절부절 못해하며 자밀라를 지켰다. 몇 분 후 눈치 빠른 움무하미드가 돗자락을 끌다시피 한 남자를 데려왔는데 바로 이 남자였다. 당시 제인은 이자가 구세주라도 되는 듯 반가웠고 대체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었다. 그때도 남자는 가운을 걸치지 않았던 것이었다. 단지 속으로 추측하길 움무하미드가 황급한 바람에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들고 문제 처리에 도움을 청했으려니 했다. 끌려온 남자와 자밀라 오빠 간의 빠르고 열띤 대화가 정신없이 오고 갔고 얼마 후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거세된 자밀라 오빠를 앞세우고 병실을 나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밤이 되도록 그중 어느 하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다가와 제이는 무심결에 움무하미드에게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를 아냐고 물었고 움무하미드는 그때서야 무뚝뚝한 음성으로 그가 묵김 제라하 외과 레지던트라고 말했다. 내과 당직이를 찾아 나섰는데 마침 외과 의사가 병동 H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를 급히 끌고 왔다는 것이었다. 제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소식 없는 두 사람 사이에 행여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이 남자에 대한 제인이 아는 전부였고 그 후 사건에 대해 그녀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얹혀 있었다. 제인이 병실 밖으로 나오자 그는 지체 없이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유니프요. 그대는? 유! 제인은 그의 낮은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해 첫 음절을 반복했다. 아, 내 이름은 유니프라고 했어.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요. 그대는?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또렷하고도 천천히 말했고 제인은 알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인은 알렉산드리아라고 출생지를 밝히는 그가 마치 나는 이집트 사람이요 라고 자랑스레 말하는 것 같았다. 유니프, 네, 그러세요? 일전에 대단히 고마웠어요. 감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옛일인 양 잊고 지냈죠. 환자가 잠에 방해될 것을 염려해
제인은 속삭이듯 말했다. 제인의 말에 남자는 어색한 기색을 잠깐 보이더니 몸을 가다듬으며 응수했다. 아, 그때 일을 말하고 있어? 미안하오. 한마디 말없이 바삐 사라진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바빴었어. 건너 병동에 한 환자가 충수염 증세가 있어 외과로 옮겨 수술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서번트가 불이 났게 달려와 다급한 일이 있다기에 다녀간 것이었어. 그것 때문에 당신이 내게 감사의 말을 할 필요는 없어. 그게 어디 남의 일이며 또한 당신의 탓이겠어? 염려하지 말아요. 가까이서 여유 있게 본 남자의 용모는 깨끗하고 단정했다. 그는 분홍빛 남방을 입고 소매를 반쯤 걷어올리고 있었는데 특히 자색 넥타이가 무척 시선을 끌었다. 결코 미남형은 아니었으나 강한 인상이었고 웃는 얼굴에서 매력적인 데가 있다고 제인은 얼핏 느꼈다. 제인은 말하는 영어에 이집트만이 가지는 전형적인 액센트를 보이며 유니프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를 정신없이 쳐다보았다. 예상 밖에 몹시 정중한 남자의 태도 때문이었다. 십수개월이 되도록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고 지금도 그 만남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표시 없이 사라지고 지금도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 말없이 떠난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씩 제인의 뇌리를 찌르곤 했다. 그와 동시에 문득 느껴지는 그들의 부재. 함께 한 공간 내에서 일을 한다지만 병원이란 곳이 워낙 큰 집단체인데다 대부분이 뜨내기들인지라 이름 모르고 지내기가 예사였고 불편해도 그 길 하나였다. 불편은 그래서 타성이 되었고 타성은 다시 불편을 잊게 했다. 이름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동료일지라도 이래저래 부대끼다 보면 자연스레 그 이름이 귀를 파고들었고 그것이 또한 예사였다. 그러기에 떠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인사는커녕 새로운 사람들의 첫인사조차 기대하지 않는 생활. 그런 삶 속에 동화돼버린 자신이고 보니 유니프의 정중함이 오히려 어색했고 한편으론 그녀를 적이 감동케 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욱 고마울 뿐이에요. 근데 그대의 이름은? 내 이름? 아, 미안해요. 진작 말해야 하는 건데 제인이에요. 서제인. 그냥 시스터 서라고만 하면 돼요. 제인은 업무상 필요한 성만을 가르쳐 주려다가 남자의 태도에 영향받아 자신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소개했다. 남자는 말하는 제인의 입술을 지키더니 대꾸했다. 제인? 이름이 꼭 영국 소녀의 이름 같소. 제인이란 이름은 서구에서나 많이 사용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반갑소. 나 외과 레지던트요. 타리프의 의뢰를 받고 왔소. 환자 한 명이 오른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한다며 혹 외과적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가 봐달라 해서 말이오. 천천히 말하며 유니프는 친밀감 있게 제인을 내려다보았다. 제인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네? 설마 하비바를 두고 타리프가 외과에 의뢰한 건 아닐 테죠? 맞았소. 하비바 때문이었소. 근데 왜 그러오? 제인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보이며 아린 입술을 윗니로 살짝 튕겼다. 아, 아니에요. 그냥 해본 소리였어요. 그래서 진찰 결과는 어땠어요? 제인은 물어보나 뻔하다는 듯 미간을 구겼다. 그리고 유니프의 대답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다. 도대체 타리프는 가끔씩 너무 어처구니 없이 겁이 많다니까. 오른쪽 배가 아팠다는데 내가 진찰해보니 외과적인 것 같지는 않았어. 임상 결과도 정상이고 어쨌든 아침까지 두고 볼 생각이요. 유니프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제인은 사무대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유니프도 느린 걸음으로 제인을 따랐다. 유니프, 현재 하비바의 병은 결코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타리프에게도 말은 했지만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니? 이미 하비바는
당뇨병이란 진단명을 달고 있지 않소? 입원 경력도 입원이 8번째라던데? 유니프는 잔뜩 호기심에 찬 눈동자를 굴렸다. 제인의 시선도 유니프의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 움직였다. 사무대에 다다르자 둘은 동시에 발길을 멈추었다. 유니프도 사무대 위에 팔 하나를 얹고 선체 다리를 포갰다. 제인은 의자로 다가가며 단호히 말했다. 타리프는 믿으려 하지 않지만 그엔 자신이 고의적으로 당뇨병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심각하지가 않다니까요. 하긴 당신은 그 애의 담당이가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저 역시 불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입에 올리기가 싫고요. 타리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해야겠어요. 이야기를 하는 도중 제인의 눈길이 자주 유니프의 넥타이로 갔다. 그녀는 그것의 자줏빛이 형광등 아래서 유난히 곱다고 느꼈다. 도대체 무슨 말이오? 답답하오. 타리프가 알아야 할 이야기라면 나도 마땅히 알아야 하오. 말해보오 제인. 제인은 의자를 꺼내 주저없이 앉았다. 유니프는 선체의 대답을 기다리며 제인의 행동을 지켰다. 제인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엉뚱한 곳에 시각의 초점을 맞추더니 침묵했다. 정말 말해줄 수 없겠소? 유니프는 재촉했고 제인은 낭망의 표정으로 그를 보며 마지못해 말했다. 8번째 입원인 요즘 들어 하비바는 밤마다 다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요셉이 당직이었던 어젯밤엔 요도 부위가 가렵다고 숨 넘어가는 사람처럼 고함질렀고 압달라가 당직이었던 그제는 양쪽 앞가슴이 저린다고 또 죽을 듯 호소했고요. 복부, 허벅지, 경추 등등 그녀의 통증은 날마다 그 부위가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애인 입원하고 싶으면 며칠 전부터 설탕을 숟가락으로 퍼먹어 우리가 겨우 조절해준 혈당치를 높인다니까요. 당뇨병은 그 애에게 있어 유일하고도 없어서는 안 될 가치 높은 수단이에요. 유니프의 눈이 휘둥그레 떠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럴 수가... 그리고 수단이라니? 당뇨병이 대체 무슨 수단이 된단 말이오? 불쌍한 하비바... 하고 제인은 혼잣말을 먼저 한 뒤 유니프를 향해 설명했다. 유니프, 우리 간호사들이 알기로 하비바의 병은 구속된 17세라는 병이에요. 당신은 하비바의 가족관계에 대해 읽어보셨어요? 제인은 앉은 채 안경 너머 유니프의 멀뚱해진 눈을 살폈다. 경과 기록만 대강 읽고 상세한 건 아직 읽어보질 못했어. 근데 구속된 17세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오? 유니프는 호기심 충만해져 물었다. 그는 이제 약간의 흥미마저 느끼는 듯했다. 가련하게도 하비바는 돈에 팔려간 소녀예요. 남편이 올해 70세라고요. 그것도 폐가 하나 잘려나가고 없는. 남편이라니 차라리 조부격이죠. 어쨌든 하비바는 그런 남편과 결혼 후 몸서리치는 1년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소? 유니프는 경의에 찬 시선으로 제인을 응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걸린 병이란 말이에요. 그 애에게 있어 당뇨병은 병이 아니에요. 욕구와 절망이 더 큰 병이에요. 구속된 17세라. 의사가 되어 들어본 병명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병명 같소. 유니프,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실로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류의 소녀들이 입원 후 오래지 않아 걸리는 속발성의 중병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비바의 경우는 중독성으로까지 진전됐어요. 두 달에 한 번씩 입원하여 느끼는 젊은 야간 당직의 열 손가락이 주는 촉감이 늙어 불능한 남편의 성보다 더 유쾌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애의 심각한 실질적 증세란 말이에요. 제인은 마지막 말을 하며 유니프의 시선을 피했다.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하기에
결코 좋은 논의거리가 못 된다고 여겨서였다. 꽤 진지하게 열변했으나 의외로 유니프는 웃고 있었다. 안경 넘어 보이는 그 씁쓸한 눈웃음. 그럴 때 본 젊은 이집트 남자의 검은 눈동자는 만년설의 산맥을 서성이는 한 마리 겨울 사슴의 그것만큼이나 슬픈 빛이 제인에게 느껴졌다. 제인, 슬픈 이야기요. 사실 그 점에 대해 타리프도 어느 정도 긍정하는 눈치였어. 이런 말은 할 소지가 아니지만 타리프가 이곳으로 날 보내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오? 뭐라던가요? 자기는 하비바의 부름으로 불려올 때마다 마치 창부라도 된 기분을 느낀다고 했었어. 물론 농담이었지만. 그리고 아랫배의 통증이든 가슴의 저림이든 처방은 한 가지라 하였소. 불편한 부위를 몇 번 쓰다듬어 주는 것. 다정한 몇 마디의 사적인 대화를 나누어 주는 것. 그 말이 사실이었지만 놀라진 않았소. 인간이란 언제나 자연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동아줄이 저렇듯 아름다운 17세를 꽁꽁 묶고 있으니 따지고 보면 하비바의 환상적 통증은 오히려 정상적인 거요. 그렇지 않소? 인간은 17세이건 117세이건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지로 묶어서는 안 돼요. 이런 욕망들을 묶어놓고 어른들이 안전을 믿는 건 시행착오일 거요. 겉으로는 완전해 봬도 속은 썩고 있는 거요. 나도 제인의 말에 공감하는 입장이요. 이렇게 구속적인 나라가 21세기에 존재한다는 건 모순이요. 그러나 길이 없소. 우리가 이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소. 너무 하비바를 안타까워하지 말아요. 당신의 심려가 그의 운명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요. 세월이라는 것. 세월은 분명히 이를 바꾸어 놓을 것이오, 제인. 제인은 대꾸가 없었다. 그녀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한결 기분이 전환된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유니프, 진실로 타리프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어쩜 타리프가 그런 류의 말을 입에 올리다니? 무슨 말이요? 창부가 된 기분이라는 말 말이에요. 왜 타리프는 그런 말도 못하는 백친 줄 알았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놀라울 뿐이에요. 우린 타리프를 아주 정결한 남자로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들 사이에 그는 아라비아의 엔젤이라고도 불려지죠. 그가 늘 입고 다니는 희고 선명한 백의처럼. 정결함? 엔젤? 하하하, 무슨 말이요? 타리프 나와 의대 동기생이고 우린 그때부터 영국의 토마스 병원 인턴 시절까지 늘 함께였어. 내 자신있게 말하지만 누군지 몰라도 그 녀석에게 시집가는 여잔 아주 행복할 거요. 사람과 여자에 대해서는 석학이니까. 누구든 마음에 있으면 한번 접근해보라고 권유해도 좋을 인물이요. 그러나 마지막 여자가 될 자신이 없거든 그만두라는 편이 더 좋을 거요. 그만한 프로가 남긴 상처를 완치시켜줄 더 멋진 프로를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테니. 뭐라고요? 아니 유니프, 믿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그 말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타리프를 아는 한인 간호사들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우린 이쯤에서 대화를 멈추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유니프. 글쎄 제인, 그렇다니깐 그러오. 그 녀석이 이곳에서 순수하거나 조신하게 뵌다면 단지 이곳이 녀석의 조국이기 때문일 거요. 그리고 특히 이곳이 모스크, 회교회당의 내실과도 같이 율법이 엄하기 때문일 거요. 지난해 여름휴가 때만 해도 그렇소. 그 녀석이 간 곳은 국제적 홍등가로 유명한 방콕과 암스테르담 그 두 곳뿐이었소. 그럴 수가... 제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풀기 없이 말했다.
유니프는 넥타이를 부드럽게 만지작거리며 실망하는 제인을 재미있다는 듯 눈웃음 치며 바라보았다. 함께 일하던 정혜가 차트를 가지고 와 제인 앞에 내밀었다. 서 선생님, 하비바 차트 여기 있어요. 제인은 받은 차트를 유니프에게로 넘겼다. 차트가 유니프 앞으로 가는 것을 보며 정혜는 2호 병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필요 없어요, 제인. 난 아무것도 기록치 않을 거요. 기록을 않겠다는 유니프의 말에 정혜가 뒤돌아서 불쑥 말했다. 그러나 난 외과의가 다녀갔다는 기록을 이미 적은 걸요? 잘했어. 그러나 관계없어. 난 대화만을 했을 뿐이오. 기록하면 보잘것없는 잡기가 될 수 있으나 그 상황에선 큰 가치를 발휘해준 그런 대화 말이오. 남이 보아 이해 못할 기록은 혼자 지니고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순전히 타리프를 대신해 온 것뿐이오. 외과 의뢰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미안하오. 뭐라고요? 유니프. 어쩜 그렇게 능청스러울 수가 있다니. 그런 줄도 모르고 난 또 타리프를. 제이는 어이가 없어 책망적인 음성으로 말했다. 어쨌다는 거요? 저주라도 했었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질 말아요, 다음부턴.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나보. 불쾌해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으니까. 1호실 앞에서 당신의 태도가 너무 근엄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유니프는 짓궂게 웃으며 대꾸했다. 다 핑계죠. 그렇다고 처음 보는 사람을 놀리다니 무례하시군요. 처음 보다니 우린 어디까지나 구면이요. 그건 당신도 좀 전에 그 사실을 받아들였지 않소. 그리고 나로서는 오늘이 세 번째요. 세 번째란 말을 듣는 순간 제이는 유니프를 경계하는 눈짓으로 바라보았다. 유니프 역시 깊이를 더한 시선으로 제인을 응시했다. 어느새 농담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에 붉은빛 진지함이 올려져 있었다. 지난 수요일에 내시경실에서였소. 우연히 당신을 본 것이. 무척 생기가 없어 보였고 우울한 모습으로 당신은 내내 창밖을 보고 있었소. 내가 뒤에서 오래도록 쳐다보았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근심의 소용돌이 속에 마냥 갇혀있어만 보였소. 근데 오늘 밤에 보니 좀 다르오. 우울한 기색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그날 오후보다 훨씬 표정이 밝아졌소. 말을 마치며 유니프는 제인의 옆에 있던 빈 의자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앉았다. 제인의 고개가 유니프를 따라 우측으로 돌아갔다. 당기는 극을 따라 도는 나침반의 빨간 침처럼. 그대는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됐소? 유니프가 뜬금없이 물었다. 제인은 나란히 앉아있는 유니프를 빤히 쳐다보았다. 유니프도 마찬가지였다. 짤막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시간의 흑점처럼 횡단해 갔다. 순간 두 사람 모두에게는 시간의 감각도 공간의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진공의 세포들로 밀집된 무감각이 곧 그들의 예민한 감각이었고 그러한 감각이 두껍고 근접할 수 없는 침묵에 둘러싸여 둘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성숙한 한 여자와 장성한 한 남자, 그들 네 개의 타오르는 눈빛, 신이 창조한 극이 다른 한 쌍의 동공이 불꽃을 튀기며 단파마냥 교류했고 끌어당겼고 타오르는 의식의 질량 속에서 그들은 황혼의 광장에 우뚝 선 두 개의 오벨리스크가 되어 있었다. 제인은 탄탄하게 당기고 있던 끈을 놓치는 듯 고개를 옆으로 꺾었다.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현재 표출하는 자태가 거북하리만치 심상찮음을 확인해서였다. 무언가가 그의 눈에서 그녀의 마음으로, 그녀의 마음에서 그의 뇌리로, 또 그녀의 눈에서 그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에서 그녀의 뇌리로 신경보다 빠르게 쉴 새 없이 오락가락한 것. 그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왠지 부끄럽고
갑자기 어색해져 제이는 가슴까지 달달 떨렸다. 유니프는 그녀 내면을 꿰뚫기라도 한 듯 능청스러운 웃음을 입에 올리며 말했다. 아, 그저 순간적으로 궁금한 생각이 들었을 뿐이요. 실례되었다면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요. 나도 한 번씩 지독한 향수에 젖곤 하는데 어떤 땐 그게 타향살이 기관과는 전혀 무관할 때가 많았어. 제인의 심장은 더할 수 없이 떨렸다. 보여줘서 안 되는 칩을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었고 도둑질을 들킨 사람 같기도 했다. 아, 아니에요. 실례되지 않아요, 유니프. 라고 말해놓고 제인은 달아오른 가슴과 거친 숨결을 감추지 못해 말을 도중에 중단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표신하게 자세를 가다듬은 뒤 말을 이었다. 만 18개월째예요. 향수에 젖어 우울할 만큼의 긴 시간이랄 순 없죠. 유니프는 제인의 균형 잃은 영과 육의 상태를 모른 척하며 대꾸했다. 그의 음성은 잠옷 진지하고 무거웠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요. 이런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소. 하지만 어차피 몸담아 사는 곳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하오. 제인은 유니프를 꿰뚫듯 쳐다보았다. 귓가에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새벽 도둑 발자국 소리처럼 쿵쿵쿵 들려왔다. 말미를 반복하며 유니프는 말을 계속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오. 우울증은 모르는 어느 사이 바이러스처럼 인간의 영역을 침투하오. 그놈은 상피 조직이든 점막 조직이든 두피든 각질이든 상관치를 안소. 어느 곳으로든 뚫고 들어가 인성을 파괴한다고 믿어도 좋을 만큼 대단한 놈이오. 그리고 고독이나 우울은 대개 어둠이 그러하듯 신의 것이 아니라 악마의 것이오. 유니프의 말이 제인의 귓전에 온전히 들려 그녀가 대단히 감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마침 정혜가 사무대로 와주었으므로 그녀의 내면이 다소 평정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혜는 자신이 만든 공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제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심장의 박동은 점점 내부로 후퇴했고 제인은 떨림이 정지된 입술로 유니프에게 뭔가를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이 사람이 본 나의 모습, 우울, 근심,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난 그때 분명히 창밖 멀리 종려나무 숲에 가려진 광야를 바라보며 동엽씨를 생각하고 있을 터이니. 유니프가 병동에 머문 지 한 시간이 지났다. 눈치로 봐서도 그가 전혀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았다. 제인은 왜 그가 업무에 정신없는 자기 옆을 지키며 하는 짓이라고는 고작 손가락 사이에 청진기의 잿빛 고무관이나 감았다가 풀고 나는 것일까 생각했다. 유니프, 타리프가 기다리지 않을까요? 하비바에 대해 궁금해할 텐데. 환자들의 자정 간호 기록을 마치면서 제인이 유니프에게 물었다. 늘 그 시간이면 그렇듯 위장이 쓰렸고 가끔씩은 쓰리다 못해 내벽을 꼭꼭 찌르기 때문에 그녀는 유니프가 돌아가는 대로 간식을 먹어야겠다고 작정했다. 그러나 유니프가 아무리 봐도 의자에서 뜰 의향이 없어 보임에 그의 내심을 타진하기 위해 말을 걸었던 것이다. 제인의 옆에는 정혜가 내일 아침에 주어질 환자의 식단표에 대한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렇진 않을 거요. 궁금하면 벌써 전화를 했을 테니. 그리고 지금 돌아가나 반 시간 후에 돌아가나 타리프와 나에게 다른 점은 없어. 그 녀석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 더구나 난 오늘 당직이 아니고 병동 주위에 친구가 입원하는 통에 모처럼 타리프와도 밤샘을 하는 것뿐이오. 인턴 시절엔 그 녀석과 꽤 많은 밤샘을 했었는데 책을 펴놓고 친구로부터 뺏은 애인 자랑이나 하면서 말이오. 하하하. 제이는 기록지들을 옆으로 밀치며 유니프의 말에 치아가 가지런하게 보이는 웃음을 지었다. 타리프가 공부하더니 무슨 공부하는데요? 타리프는 욕심이 많아 올해 아랍보드에 도전해보려고 저렇듯 밤샘을 하고 있어.
통과되어 전문의가 되면 장가를 간다나? 하하. 그건 그저 해본 소리고 사실 건강에 지장만 없다면 녀석의 광적인 공부를 말릴 생각은 없어.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큰 자신감이 생기게 하며 대단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기에 말이오. 내년에 재도전을 말하는 거요. 그땐 나도 수험생이 될 테지만 자신이 있을 때 언제라도 응시가 가능한 아랍보드는 소문처럼 통과하기가 무척 어렵소. 유니프는 처음 대화를 나누는 사람 같지 않게 얘기마다 성의와 유머를 보였고 사적인 말도 꽤 깊이 있게 했다. 맺힌 데 없는 그 사람만의 특징 같았다. 제인은 유니프의 태도에서 그가 금방 돌아갈 것 같지가 않다고 단정하며 다시 말했다. 유니프, 지금 우리에겐 그나마 한가한 시간이고 우린 보통 이 시간을 이용해 간식을 먹어요. 우리와 함께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주인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의식 밖에서 소란할 뿐 아주 고요해 제인의 가는 목소리를 그대로 빨아들였고 정적으로 인해 서로에게 느껴지는 관심도도 더 큰 듯했다. 제인의 말에 유니프는 매우 만족한 모양이었다. 아, 그래요? 그렇잖아도 몹시 목이 말랐는데 잘 됐어. 근데 혹 내가 지금 주책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오? 사라져야 할 인간이 이렇게 남아서... 아니요, 우린 당신을 무시한 채 주어진 업무를 했으니까. 커피? 혹은 홍차? 홍차로 하겠소. 난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오. 찻숟갈로 3숟갈 정도? 그리고 우유를 약간 섞어주면 아주 내 입맛에 맞을 것 같소. 고맙소. 알겠어요. 유니프는 제인의 대답을 들으며 두 손을 모아 턱 아래를 받쳤다. 그리고 처치실로 들어가는 제인의 단정한 뒷모습을 응시했다. 두 개의 찻잔을 든 제인이 나오고 정혜가 곧 처치실에서 나왔다. 정혜의 잔에는 우유가 들어있었다. 잔 하나를 유니프 앞에 내려놓으며 제인은 그의 앉은 모습에서 소년적 분위기를 발견하고 말없는 웃음을 보였다. 찻숟갈로 천천히 차액을 저으며 유니프가 불쑥 말했다. 한국인들은 그 누가 자신을 닮았다고 말하면 불쾌하게 생각하오? 제인과 정혜는 동시에 유니프를 바라보았다. 글쎄요, 전 별로 불쾌하다고는 생각 안는데 정혜야, 넌 어떻니? 불쾌해? 정혜에게로 향한 마지막 질문을 제인은 한국어로 했다. 글쎄요, 그것도 상황 나름 아니겠어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과 비교하냐에 따라서 가령 오랑우탄 같은 여자를 두고 자신과 닮았다면 누가 유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고 정혜는 부드러운 발음의 영어로 제인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녀는 이곳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영어 구사력은 수년 먼저 여기에 온 사람들을 능가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대화를 했다. 한국에서 미군 소속의 병원에서 몇 년 근무한 경력 때문이었다. 하긴 그렇겠구나. 근데 갑자기 왜 묻는 거예요, 유니프? 그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는 나의 진녀와 흡사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어 그렇소. 처음 본 날엔 아주 놀랐소.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으니 그 애와 함께인 듯한 착각마저도. 형님의 외동딸인데 이만저만 귀엽지가 않다오. 마지막 본 게 그 애가 중학교 때였으니 지금쯤 여고생이 되었을 거요. 키도 그대만 하고. 그러세요? 흥미로운 얘긴데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 애가 날 닮았으면 닮은 거지 어떻게 내가 그 애를 닮았겠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를 닮았다고 하지 연장자가 수아를 닮았다고 말하지 않죠. 그렇소? 이것도 실수했는데? 그것이 무슨 또 실수예요. 농담으로 해본 소린걸요. 하여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진료 사진을 보여줘봐요. 닮았다니까 나도 궁금해요. 그러리다. 이거 참 다행이요. 뭐가요? 다시 볼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만들어졌으니. 그게 그렇게나 다행이세요?
물론이요. 타리프가 당직인 날 밤에 오겠어. 조용하니까. 한 달은 기다리셔야 될걸요? 타리프 당직 때마다 내가 밤근무를 하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아, 그렇군. 하지만 관계없어. 이런 류의 기다림은 유쾌한 것이니까. 좋을 대로 하세요. 근데 유니프, 당신은 처음 보는 사람과 무척 이야기를 잘 하시는군요. 남을 깊이 신뢰함이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요즘 세상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편이요.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그렇진 않소. 그럼 이성에게만? 말하고 제인은 살짝 웃었다. 그 즈음 제인은 유니프를 보던 첫 순간에 느꼈던 경계심과 또 그 후에 느꼈던 영육간의 전율과 긴장 등이 모두 사라지고 어디를 보나 훨씬 이완돼 있었다. 하하하, 그런 것도 아니오. 들어본 적이 있는진 몰라도 인간에겐 저마다 독특한 신기라는 게 있어. 쉬 그 사람만의 분위기라 하겠소만 그것과는 좀 다르오. 내게는 그것이 보이오. 또한 지금까지 그것을 믿어 실패한 적도 별로 없소. 신기라고요? 흥미있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나로부터는 어떤 신기가 보이죠? 한 잔의 홍차를 어려움 없이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의 신기? 하하하, 제인도 이제 보니 무척 해학적인 여자구려.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도 틀렸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사람의 분위기를 이용한다면 그건 기생충이지 어디 인간이겠어? 내가 보는 건 단지 여유일 뿐이요.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에서 풍기는 여유 말이요. 그것을 읽어 사람을 신뢰하고 사귀어 지금까지 별로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거요. 그래요? 제이는 눈빛을 반짝이며 반문했다.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번졌다. 제인의 빛나는 눈과 미소 띈 입술을 응시하며 유니프가 나지막히 말했다. 그렇소 제인. 그리고 당신에겐 다른 이들에 비해 더 독특한 게 보여요. 아주 더 독특한 무엇이. 말하고 유니프는 제인을 의미 있게 응시했다. 제인의 정신과 육체 위로 다시 지독한 전율과 혼란이 덮쳐왔다.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단 말인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초범 근무자들이 퇴근한 후 어느덧 두 시간이 지났다. 하품을 수없이 해대던 운무 모하메드는 사무대 앞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졸음에 차 있었고 운무 모하메드 곁에는 끊임없이 무엇을 조절되는 하비바가 한 마리의 요염한 은여우를 연상시키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병상으로 돌아가 잠잘 생각은커녕 생기 넘치는 눈알을 반짝이며 운무 모하메드와 장난 같은 대화를 하며 천진스레 깔깔댔다. 하비바를 보며 제인은 한 번씩 유니프를 생각했다. 페퍼가 일시에 터지는 듯한 하비바의 웃음소리가 병동을 진동했다. 제인은 반사적으로 고개 들어 하비바를 보았다. 즐거운 것은 그녀뿐이었다. 운무 모하메드는 하비바의 깔깔대는 웃음에도 아랑곳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제인은 하비바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다 경련 같은 웃음을 웃었나 궁금하여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잠이 와 견딜 수 없어 졸고 있는 늙은 운무 모하메드를 앉혀놓고 이어진 하비바의 이야기는 상상밖의 남자 유혹법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에 들키지 않고 거리에서 남자를 유혹하는 법, 혹은 슈퍼마켓에서, 혹은 남편과 동행일 경우 남편의 눈을 피해 안전하게 외간 남자와 의사를 소통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극히도 아라비아에서나 있을 법한 말이었고 또한 아라비아에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철없는 이야기였다. 제인은 하비바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의 허구적인 저 말들이란 단지 그녀가 긴 밤 동안 뜨거워진 육체를 홀로 식혀가며 그저 머리로만 즐긴 공상과 동경이며 독수공방에 갇힌 17살 가련한 신부의 환상과 몸부림의 흔적일 뿐이라고.
그리고 하비바는 입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마저도 그녀의 을씨년스런 처지에서 끝까지 벗어날 수 없음을 생각했다. 우무 모하메드, 글쎄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하비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졸고 있는 우무 모하메드를 흔들었다. 우무 모하메드는 가뭄에 시달려 쇠약해진 개구리처럼 마지못해 눈을 떴다. 왜 그래? 이번엔 또 어떤 시체의 발바닥 긁는 소리를 하려는 거야? 우무 모하메드는 귀찮다는 듯 면상을 찌푸렸다. 우무 모하메드, 이건 정말 흥미있는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만약 남자 쪽에서 먼저 송신을 하는 경우에는 누워 떡 먹기만큼이나 간단한 일이란 거예요. 요즘에 남자들은 길거리에서 여자를 유혹할 때 묵주, 회교회용을 사용해요. 그에 대한 해석은 남자가 손가락 사이에 끼운 묵주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남자가 묵주를 앞으로 두 번 흔들면 자기를 따라오라는 뜻이고, 길고 둥글게 회전을 시키면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뜻이고. 우무 모하메드는 몇 초 눈을 힘겹게 뜨고 하비바의 이야기를 듣는가 했더니 기어이 고개를 꺾고 말았다. 별 볼 일 없는 그게 그 소리라는 듯 잠에 빠지더니 급기야 들으렁 코 고는 소리까지 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우무 모하메드가 잠에 취하자 하비바가 사무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제인을 보더니 힛 하고 익살스레 웃으며 윙크를 살짝 했다. 그래서 제인이 우무 모하메드를 대신해서 하비바에게 관심을 보여주었다. 네? 그래서라니요? 남자가 그렇게 송신을 해올 때 말이야. 그땐 어떻게 하냔 말이지. 그제야 하비바는 감을 잡고 활달하게 대답했다. 아, 네, 그건 말이에요. 이렇게 여자가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남자가 잘 보이도록 손을 흔들죠. 혹은 그 반대로 하기에 달려 있어요. 이 방법은 남편과 함께 길을 걸을 때도 안전해요. 사람의 눈은 앞에만 두 개 있잖아요. 제인은 손바닥으로 볼과 입을 건성으로 닦으며 은근히 놀라했다. 정말이니? 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글쎄요. 실은 저도 말로만 들었어요. 엊그제 친구가 전화로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시스터. 하비바는 1분 전과 판이하게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비바가 말을 마치자 주위가 무덤처럼 고요했다. 제인은 졸고 있는 우무 모하메드와 그 앞에 불편한 자세로 웅크리고 있는 하비바를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 뇌리에는 딴 생각이 들어있었다. 과연 그 사람이? 오늘은 분명 타리프가 당직인데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니. 제인은 하던 일에 다시 정신을 집중했다. 약장에서 약카드를 빼내 처방과 대조하는 일이었다. 정맥주입 주사약과 근육주사, 그리고 내복약. 이렇게 세 가지의 약카드가 작은 종이 상자 속에 병실별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녀가 하는 일은 아침에 새로운 처방에 대한 약카드가 만들어져 있는지, 취소된 약의 카드가 혹시 남아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퇴원한 환자의 약카드는 재사용을 위해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었다. 하루 동안 입퇴원 환자가 별로 없었고 변경된 처방이 없어 약카드 정리는 이내 끝이 났다. 처음으로 제인과 밤근무를 하는 선주는 환자들의 활력 검사를 위해 기구를 들고 다니며 병실을 전전하고 있었다. 하비바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인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는 주위에 이것저것을 일없이 살피다가 힐끗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고 다가가 무심히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그림을 훑었다. 그녀가 넉 장 정도 낮장을 들쳤을 때 벼랑간 달력 전체가 못으로부터 미끄러져 소란스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음에 졸고 있던 우무 모하메드가 질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비바가 그 희극적인 동작에 깔깔깔 웃었다. 아무렇게나 추락했던 달력이 움무 모하메드에 의해 못에 단단히 꽂혔다. 그는 크고 거친 손으로 끝이 말려든 달력을 몇 번 훑어내렸다. 이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달력 속에 복사된 이중섭의 그림을 보는가 했더니 갑자기 눈을 부릅떴다. 광채가 흐르는 눈이었다. 움무 모하메드는 좀 더 얼굴을 달력 가까이로 옮겨갔고 관심 있게 그림을 관찰했다. 그러다 제인을 휙 돌아보며 그는 마치 끔찍한 화제를 발견한 사람처럼 호들갑스레 말했다. 시스터 서, 이 그림 이거 나 주면 안 돼? 움무 모하메드는 이중섭의 그림 소를 오늘 처음 본 모양이었다. 그 그림이 좋아요? 움무 모하메드? 그럼 무척 마음에 드는 그림이야. 내가 가져가 침대방 벽에다 붙여 놓아야겠어. 꼭 줘야 해. 알겠지? 원하시는데 물론 드려야죠. 시일이 지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근데 움무 모하메드는 그림을 좋아하시나 봐요? 달력 속의 그림 한 점에도 그렇게 감동하시다니 말이에요. 제인의 물음에 움무 모하메드는 겸연쩍게 웃었다. 그리고 소의 붉은 성기 부분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저 혼자 낄낄 웃었고 웃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 난 그림을 볼 줄 몰라, 시스터. 내가 이 그림을 원하는 이유는 단지 이 황소의 모습이 모하메드 아버지와 꼭 닮아서이지. 모하메드 아버지는 꼭 이 황소처럼 밤마다 나한테 달려든단 말이야. 시스터 서, 분명히 나와 약속했어. 이 그림 아무에게도 안 주고 나에게만 준다고. 인샬라? 움무 모하메드의 대답에 제인은 어안이 벙벙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정신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인샬라? 하고 움무 모하메드가 다시 말했다. 네, 알았어요, 움무 모하메드. 8월이 지나면 잊지 않고 꼭 드리죠. 히야, 시스터 서가 최고야. 암. 움무 모하메드는 큰 몸뚱어리를 엉덩이와 더불어 미끈하게 흔들었다. 아랍 여인의 관능적 배꼽춤의 흉내였다. 하비바는 할 일 없이 제인의 주위를 맴돌았다. 복도에 질질 끌리는 비단 통치마를 한 손으로 끌어올리며 요염한 자태로 사무대 앞을 서성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제인의 눈치를 보며 드디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시스터, 오늘 당직이 누구예요? 왜 그건 묻지? 독도르 아흐메드? 뭐라고? 제인은 하비바의 입에서 아흐메드의 이름이 나오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비바, 어떻게 독도르 아흐메드를 알지? 언제 하비바를 봤어? 제인은 무르나마나 아흐메드가 하비바를 상대로 그 음흉한 손장난을 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발 하비바가 그게 아니라고 부정해 주길 바랬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그리고 오늘이 당직이라고 말했어요. 하비바는 생긋생긋 웃으며 자랑스레 말했다. 하비바! 이럴 수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무슨 말이 이 순간에 가장 적합하단 말인가? 이럴 때 가장 적합한 말은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닐까? 제인은 하비바를 앉혀놓고 할 말을 찾지 못해 침묵하고 말았다. 오늘 수요일 맞죠? 그렇죠, 시스터? 하비바는 새로운 사물들에 익숙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두리번대는 신생아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오늘은 화요일이지, 하비바. 수요일은 내일이야. 그리고 오늘 당직은 독도르 타리프야. 그래요? 에이, 난 또 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았네. 그럼 시스타,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주지. 제인이 친절하자 하비바는 지갑을 꺼내 열더니
부스럭거리며 뭔가를 열심히 찾았다. 그래서 나온 것은 돌돌 말려진 작은 쪽지였다. 다름이 아니라 이게 바로 독도르 아흐메드의 집 전화번호인데요. 난 숫자를 읽을 줄 몰라서 그래요. 저기 공중전화로 가서 이 번호대로 저 대신 다이얼 좀 돌려주세요. 뭐라고? 아흐메드의 전화번호? 아니 하비바, 언제 이 전화번호를 받았지? 지난주 수요일에요. 독도르 아흐메드가 직접 적어주었어요. 날더러 전화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라고 했어요. 밤에도 괜찮다던데요? 근데 속상하게도 난 번호를 읽을 줄을 몰라요. 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일주일도 안 돼 아버지가 날 강제 퇴학시켰어요. 여자는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며 데려와 버렸어요. 하비바는 순진스레 말했다. 그녀를 보며 제이는 아름다운 백치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하비바의 목둘레와 팔목, 손가락에 꽂힌 빛나는 여러 장신구들을 훑어보았다. 7보를 단 금목걸이, 알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 팔목에 철렁거리는 수십 개의 금팔찌들, 팔찌에 섞여 얼른 분간하기도 어려운 고급 손목시계. 그것들은 그녀가 입고 있는 비단 옷과는 잘 어울렸으나 하비바의 육체가 지닌 순수한 아름다움은 천박하게 망쳐놓고 있었다. 손목시계는 보나마나 현재의 시간과 전혀 맞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하비바, 넌 독도르 아흐메드가 좋아? 네, 참 좋아요. 왜? 독도르 아흐메드를 사랑하니까요. 난 독도르 아흐메드와 결혼하고 싶어요. 난 독도르 아흐메드와 결혼하고 싶어요. 하비바는 같은 말을 두 번 달아했다. 아흐메드와의 결혼이란 하비바의 말에 제이는 놀라지 않았다. 하비바로선, 아니 이곳 소녀들은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음을 안 것이 결코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아흐메드에겐 사랑하는 부인이 있는데도 둘째로 가면 되잖아요. 둘째도 있으면 셋째로 가면 되죠. 분명히 독도르 아흐메드가 날 좋아한다고 했어요. 날더러 예쁘다고 했고 또 보자고 했어요. 하비바는 자신에 넘쳐 말했다. 사랑에 자신을 가져도 될 만큼 아흐메드가 하비바에게 썩어빠진 신념의 씨앗을 뿌렸고 그것이 자랄 수 없는 그릇된 것임도 모르고 하비바는 이를 가슴에 고이 묻어 싹을 키워내려 애를 쓰고 있다고 제이는 생각했다. 헛된 양분을 주고 헛된 수분을 주고 헛된 애를 태우며 헛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다. 제이는 하비바의 유린당한 신념의 말들을 묵살해버리고 가슴 터지는 안타까움을 참지 못해 또 말했다. 내가 셋째로 들어간 뒤 아흐메드가 넷째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쩔 테야? 하비바가 눈을 부릅떴다. 증오가 흘러내리는 눈이었다. 그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상했던 것이었다. 예상대로 하비바는 병력같이 소리쳤다. 그래도 아흐메드는 넷째를 데리고 올 거야 분명히. 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여자에게 예쁘다고 말하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시 보자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적어주어 전화를 걸게 하고 그 다음엔 자기의 넷째 부인이 되어달라고 그 여자에게 말할 거란 말이야. 그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인의 말에 하비바는 눈자 위에 물기를 머금으며 극구 부인했다. 하비바, 바로 그거야. 생각해봐. 내가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면 지금 아흐메드의 첫째 부인이 너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거란 말이야.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 더 이상 아흐메드를 생각하지 마. 잊어버리는 거야. 하비바, 하비바는 그럴 수 있지? 더 이상 아흐메드를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어떡하란 말인가? 도대체 어떤 길이 이 불쌍한 하비바에게 주어질 수 있단 말인가? 대책이 없다. 이렇게 무력할 수가.
제이는 다시 할 말을 잃고 하비바를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잠시 후 침묵하던 하비바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시스터, 하지만 나의 조자, 남편을 가리킴. 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곧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비바는 인지를 펴더니 몸을 감는 달팽이처럼 안쪽으로 말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실을 향해 황급히 달려갔다. 그녀의 몸뚱어리에서 요란한 금붙이 소리가 들렸다. 병실 앞에 도달하자 하비바가 제인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저주처럼 뇌까렸다. 그리고 조자는 지난달에 17살에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왔단 말이야. 유니프는 제인 옆으로 다가오며 후줄근한 백색 가운을 벗어 의자 위에 얹었다. 도도시 벗겨지자 분홍빛 줄무늬가 있는 셔츠가 밝게 나타났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셔츠 같다 생각하며 한편으로 제인은 유니프가 적색 계통을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다. 그리고 지난번 보았을 때와는 다르게 단정하게 달려있던 자줏빛 넥타이는 간데없고 오히려 그 부분에 작은 단추가 두 개나 열려 좁은 옷새로 다갈색 피부가 검고 윤기나는 체모와 함께 드러나 보였다. 시간은 참 빠르고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오늘도 그날처럼 조용했으면 좋겠어. 오늘 밤 당직이 타리프란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유니프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그가 눈앞에 나타나니 제이는 자신도 모르는 야릇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오랫동안 믿고 사귀어온 고우와의 해우 같은 반가움이었다. 그리고 신선한 느낌에 제인 자신도 놀라고 있었다. 병동은 편한 자세로 앉으며 말하는 유니프의 기대만큼 조용했다. 조용할 거예요. 계속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런 말은 사실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돼요. 질투의 잡신은 아주 밝은 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인은 짜여진 업무대로 차트를 하나씩 들추며 아침에 과장이 새로 낸 처방을 확인해 가던 중이었다. 그 일도 실은 거의 마치고 3호와 2호만 남아 있었는데 제인은 유니프가 나타나자 눈에 띌 만큼 집중되지 않는 정신 때문에 애써 속도를 당기려 했다. 오늘은 누구와 함께요? 시스터 나예요. 간호학교 후배예요. 지금 린넨실에 있어요. 제인은 사실 선주가 간 곳은 화장실이고 담배를 피우러 간 것이나 그것을 직설할 수 없음에 얼렁뚱땅 얼버무렸다. 화장실과 린넨실로 가는 통로가 하나여서 화장실에서 나오더라도 린넨실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에 엉겹결에 한 말이었지만 제인은 그 적합함에 마음 한편으론 적이 만족스러웠다. 아직 많이 남았소? 간식 때까지의 업무량이 말이오. 아니요. 2호와 3호의 처방만 남았어요. 이 방들은 둘을 합해도 다른 방 하나를 확인하는 시간밖에 소요하지 않아요. 늘 같은 처방이거든요. 말을 마치며 첫 차트를 펼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오늘의 날짜가 적혀 있었고 처방 어제와 같음 이란 과장의 고유의 필체가 덩그러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두 줄 아래 어김없이 압둘 아자즈라는 그의 사인이 푸른색으로 춤추고 있었다. 차트를 하나씩 빼낼 때마다 성의 없어 보이는 그의 처방을 확인할 때마다 제인의 뇌리엔 2호 3호를 회진하는 동안 보였던 내과 과장의 걸음걸이가 떠올랐다. 목에 달린 권태라는 보이지 않는 철퇴의 무게까지도 느껴졌다. 무척 피곤해 보이는 걸 보니 낮에 수면이 변변치 않았던가 보. 차트를 열심히 뒤적이는 제인 옆에서 유니프가 물었다. 서번트 운무 모하메드의 코 고는 소리가 린넨실에서 들려왔고 그것이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양 선주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아니에요. 몹시 단잠을 잤는데요. 하고 제인이 대답했다.
그렇소? 다행이요. 그렇다면 표정을 좀 더 밝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소. 벽이란 벽들이 모두 황색 바탕이어서 그런지 얼굴이 몹시 건조하고 창백해 보이오. 유니프의 말에 제인의 가슴이 잠시 우혈적으로 동요했다. 흉부를 스친 일초적 뜨거움이었다. 제인은 자신의 내면 반응을 행여 유니프가 눈치라도 챌세라 유니프와 자신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걸어오는 선주를 보며 말했다. 유니프야, 외과 레지던트. 내가 말했지? 진료 사진을 보여주러 오늘 누가 올지도 모른다고. 바로 이 사람이야. 유니프를 가리키며 제인이 말하자 선주가 인사와 함께 수긍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선주야, 미안하지만 포트에 스위치 좀 올려줄래? 일이 거의 끝났으니 조용할 때 간식을 하게. 따이 파들! 하고 선주가 명령에 순종하겠다 라는 뜻의 아랍어로 대답을 활기차게 했다. 찻잔을 한 번씩 입으로 옮겨가며 제인은 관심 있게 두 장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병원에서 거센 인상을 지닌 이집트 여인들만 보아왔기에 사진 속에 다소곳이 웃고 있는 소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고 예뻤다. 소녀는 부두가 보이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긴 머리를 흩날리며 서 있었다. 웃는 얼굴의 양볼에 그림자를 만들며 큼직한 보조개가 패여 있었다. 다른 한 장의 사진은 중년으로 변한 여자의 명암판 사진이었다. 유니프는 그 여인을 하나밖에 없는 그의 누님이라고 소개했다. 진료가 참 예뻐요. 이름이 뭐예요? 아샨이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요. 이 미소는 삼촌에게 보내는 거로군요. 직접 찍으셨다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카메라 렌즈에게 보낸 것일게요. 평소엔 말괄량이지만 카메라만 들이대면 늘 그런 신비적 미소가 나타나는데요. 유니프는 웃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자랑 같지만 그엔 삼촌이 최고요. 근데 어떻소? 제인과 비슷하지 않소? 이 가지런한 이빨들을 보시오. 내 눈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고 있어. 그래요, 유니프. 정말 시스터사랑 많이 닮았네요. 그렇잖아, 언니? 선주가 유니프에게 동조하며 떠듬거리는 영어로 말했다. 글쎄, 나보기엔 이 콧날부터가 다른걸? 근데 유니프, 누님은 어디 계세요? 누님도 함께 알렉산드리아에? 말하자면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실 누님이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아샨이 그곳에 누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실은 아샨은 누님의 딸이 아니오. 갈 곳이 없어 누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뿐이오. 무슨 말씀이에요? 아샨이 실은 형님의 딸이오. 그리고 형님은 실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흉부외과의였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형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폐암이었어. 그래서 아샤는 형수와 함께 단 둘이 살았는데 설상가상 형수마저 비행기 사고로 형님의 뒤를 이었어. 알고 보면 아샨이 그렇게 불쌍한 아이일 수가 없어. 네, 그랬군요. 제인은 유니프의 이야기를 들은 후 다시 한번 아샨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밝고 해맑다고 느꼈던 아샨의 웃음이 불과 몇 분 만에 깊은 연민을 자아내는 처량하고도 씁쓸한 운명적 미소로 변해 있었다. 어쨌든 고마워요, 유니프. 지나가는 얘기를 기억해 이렇게 직접 들고 와 보여줘서 말이에요. 잘 봤어요. 천만에요. 근데 그 말이 날더러 이제 가보라는 소리요? 아,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니 얼마든지 계셔도 좋아요. 병동이 조용해서 다행이지 뭐예요. 응급한 경우가 발발하지 않아도 이런 여유는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사실 밤에는 신환이 한 명만 와도 시간 내에 일을 못 마치기가 일쑤거든요. 그렇소?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간호사들의 밤 근무와는 좀 다르오.
의대 시절 경험삼아 누님이 책임맡고 있는 내과 병동에서 며칠간 연구 케이스를 찾기 위해 밤을 새우다시피 한 적이 있었소. 그때 난 간호사들의 밤근무 중에는 자신의 손톱을 다듬는 일, 가계부 계산이나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 또는 주간지나 월간지를 읽으며 그 속에 소개된 여행지에 대한 의견이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한담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소. 여기보다 훨씬 환자 숫자는 많았는데도 말이오. 그거야 장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이곳은 아니에요. 철저히 아니에요. 제이는 말을 짧게 토막냈다. 무슨 말이오? 유니프가 궁금해 물었고 선주가 냉큼 대답했다. 유니프, 여기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래되지 않으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간호과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 하긴 이해가 돼요. 외과시라니 늘 수술실에만 사시겠네요. 그러니 콧뚜레에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꼴이 눈에 보이실 리가 없죠. 뾰로통해져 말하는 선주를 유니프가 귀여워하는 눈길로 지켜보았다. 한 분 누님께서도 의사신가 봐요? 제인이 물었다. 그렇소. 누님은 현재 그 병원에서 내과 과장이란 직책을 갖고 있어만 원장이나 다름없는 권력을 지니고 있어.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설립한 병원이라 그렇소. 하지만 생전에 아버님은 의료계와는 전혀 무관하셨던 분이었소. 당신은 평생 정치에 뜻을 두셨는데 자식 셋은 전부 의학계에 던지셨고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모두 의학계 발전을 위해 기여하셨소. 그리고 나의 누님, 어디를 봐도 여자 맛이라고는 없는 그런 누님이요. 하하하, 결혼 전 누님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 남자가 우리 누님을 데려갈까 싶을 때가 많았소. 일주일이 넘도록 머리를 감지 않는 데다 여자다운 상냥함은커녕 사내들보다 더 용감했고 고집도 셌으니. 근데 알고 보니 연애도 미련 없이 했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 결혼함을 보고 놀랐소. 한때 난 자영이란 남자는 이 세상에서 모성애를 가장 필요로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소. 누님은 좋은 아내였고 둘이 어울려 귀여운 아들, 딸 낳고 잘 살아가니 세상이 온통 수수께끼의 은빛 사슬 같기만 했소. 그런 생각에 잠겨본 적이 있어? 수수께끼의 은빛 사슬. 제이는 잔을 천천히 입으로 옮겨가며 유니프의 말을 음미하듯 반복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떤 단맛도 쓴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뱀굴과도 같은 그녀 내부의 뜨거운 소동과 꿈틀거림을 유니프의 예리한 신경으로부터 숨기려는데 급급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한 달 전에 첫 만남 때와는 다르게 그 소용돌이와 거북한 증세들이 완벽하게 숨겨질 수 있음에 반해 마음 한편으로 제이는 자신의 세세한 감정들을 남자 앞에서 정신없이 풀어보이고픈 욕망에도 사로잡히곤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이는 그 현상을 유니프 앞에 자신을 발가벗겨 육체의 음영진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그 일축은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그녀가 차고 다녔던 지금까지의 틀에 짜여진 관념이 헌데처럼 떨어져 나가고 몸뚱어리에 어디선가 용기까지 부풀어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유쾌하리라는 상념마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눈을 감지 않고서는 감정을 절제할 수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제이는 입술을 아프도록 깨물었다. 밤이란 무엇인가? 이 알 수 없는 심리란 무엇인가? 향방 없이 풍랑하는 고독한 자의 본능만은 아닐 것이다. 욕망이 어둡고 긴 협곡만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인간과의 만남 앞에서
포로가 된 듯 이렇게 육질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다. 싫지 않은 불편함이다. 그런데 한 번씩 이것이 오류인 양 느껴지는 건 왜일까? 주검과 썩어가던 신경들이 소생이라도 되는 듯 풍요롭고 만족스런 쾌혈 앞에서 무분별하게 대항해오는 이 적색의 방해 파동은 무엇일까? 유니프, 이제는 어쩐지 가슴에 만기를 달고 살아가는 인간 같다. 암흑과 팽팽하게 대립해 있는 저 눈빛, 청색의 열기, 저것일까? 저번 날 말했던 인간 저마다에게서 풍기는 신기라는 것이? 커피는 더 이상 김을 올리지 않았다. 맛과 향이 사라졌는지 신경이 둔감해졌는지 쓴맛도 부드러운 맛도 감각에 닿아오질 않았다. 그래도 제인은 연신 식은 잔을 입으로 옮겨가곤 했다. 주인은 세 사람의 침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린넨실로부터 들리는 운무 모하메드의 코고는 소리가 셋을 적잖게 신경 쓰이기도 했다. 마음씨 좋은 운무 모하메드. 뚱뚱한 몸매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듯 아주 소탈하고 푸근한 성향의 그녀는 병동이 조용함을 알고 자정이 되기도 전에 린넨실로 들어가 환자용 담요를 콘크리트 바닥에 깔고 잠을 잤다. 하지만 그녀는 병동에 조금이라도 바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일어나 능동적으로 일을 척척 잘 도와줄 인물이기에 제인은 그녀의 잠에 대해 바쁘지 않은 한은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의무임을 앞세워 그녀를 온밤 내내 깨어있게 하기에는 그녀의 나이가 너무 많았다. 타리프가 병동 H에 있나 봐. 목소리가 들리는데? 찻잔을 치우며 선주가 말했다. 그런가 봐. 좀 전에도 들었어. 병동 H에 바쁜 일이 생겼나 봐. 어쨌든 우리도 곧 루틴 일을 해야겠지? 그래 언니. 근데 이치는 왜 안 가고 빈대처럼 이렇게 붙어있지? 제이는 선주가 자기에게 빈대라고 말해도 엉뚱한 곳을 쳐다보며 눈치채지 못하는 유니프가 우습고도 한편으론 상대방이 모르는 언어를 이용해 사람을 놀린 데 대해 미안한 감이 들었다. 어쨌든 언니, 내가 얼른 이 잔들을 닦아놓고 올게. 그리고 화장실에도 얼른, 오케이? 알았어. 선주가 자리를 뜨고 얼마 되지 않아 유니프가 제인의 귀전에 대고 살짝 말했다. 내가 이곳을 지켜줄 테니 당직실로 들어가 반 시간이라도 눈을 좀 붙이지 그러오. 혈색을 보니 무척 안쓰럽소. 뭐라고요, 유니프? 당신은 참 엉뚱한 말을 잘하는군요. 근무 시간에 잠을 자다니. 제인은 기가 차 헛웃음을 웃었다. 감독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오? 일은 새벽 4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소? 4시가 되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 감독이 오면 내가 신호를 보내리다. 보자, 뭘로 신호를 보내지? 아, 전화를 걸리다. 내가 여기서 당직실로, 그럼 되지 않겠소? 제이는 되지도 않는 말을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말하는 유니프의 입을 예리하게 바라봤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이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조수현상.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주제와 현실과 시간의 감각들. 물풀처럼 풀려지고 싶어만 하는 마음의 동요. 극기의 띠. 아, 대체 누가 이것을 만들었단 말인가? 누가 나의 허리에다 이것을 동여 메었단 말인가? 남성. 잊고 있었던 그 자성으로부터의 흐름. 그것이 왜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이건 길이 아니다. 아, 역시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너무 복잡한 문제이다.
이 남자는 잊어야 할 무엇이 지금 나에게서 부재중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분명 내 가슴의 빈자리를 보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끊어버릴 수 없는 내 관념의 육골로 인해 생겨난 의식의 덧니가 그런 엉뚱한 사고를 저작하고 내 정신과 행동을 불구로 만든 것이다. 뒷발 잘린 산토끼처럼 뛸 수 없이 만들어버린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 남자가 나의 모든 아쉬움들을 이해한단 말인가? 아,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간대에 속해 있는 것일까? 유니프, 뜻은 고맙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감독 때문이 아니라 근무 중이기 때문이에요. 염려 마세요. 전 피곤하지 않아요. 알겠어. 그럼 난 이만 가볼까 하오. 타리프가 건너 병동에 있는 듯한데 그곳을 들렸다가 가겠소. 그리고 말하며 유니프는 의자에 걸쳐둔 가운을 잡았다. 그의 한 손으로 그것을 번쩍 치켜들더니 한쪽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 후 유니프의 손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카드와 반짝이는 남색 포장지에 잘 쌓여진 작은 상자였다. 상자는 손바닥 크기였는데 가운데 겹채 송화를 연상시키는 안증스러운 꽃리본이 달려있었고 같은 색상의 연한 장식띠가 상자 둘레에 잘 유착되어 있었다. 포장한 사람의 성의가 한눈에 보였다. 이것 받아요. 별것 아니요. 두 잔 차에 대한 보답일 뿐이요. 아주 맛있게 잘 얻어 마셨소. 뭐라고요? 뜻밖이라 놀라며 제이는 유니프를 올려다보았다. 두 잔 차에 대한 보답이라지 않소.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얼른 넣어둬요. 제인이 그렇게 놀랄 만큼 별것이 못 돼요. 그럼 한쪽 손을 펴 올리며 인사인양 유니프가 한 말이었다. 그때였다. 화장실로 향하다가 호출용 등이 켜져 1호실로 갔던 선주가 병실 문 앞에서 다급하게 제인을 불렀다. 제인 언니, 1호실로 빨리 와보세요. 노라가 혈변을. 제인은 서둘러 1호실로 갔다. 위니프도 가던 발길을 멈추고 제인을 따랐다. 74세 된 장암 환자인 노라의 침상이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혈변 특유의 메스꺼운 냄새가 전신으로 파고들었다. 노라는 갑작스런 혈변으로 거의 의식을 잃고 병상 위에 나동그라진 자태로 신음하고 있었다. 점점 작아지며 깊은 의미가 있어 배는 신음이었다. 제인은 노라의 신음이 분명 신을 향해 구원을 청하는 종교와 관련되진 것이라 유추했다. 선주가 환자로부터 베개를 빼내는 순간 제인은 환자의 하체가 올라가도록 침대를 조작했다.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일단 하트만 1리터를 주입하시오. 18게이지 메디컷, 실리콘 제제의 주사바늘, 의로, 그리고 혈액형을 검사해둔 게 있어? 유니프는 환자의 눈 아랫부분을 당겨보며 물었다. 고조되긴 했으나 흔들림 없는 침착한 음성이었다. 있어요. 아침에 했어요. 노라는 오늘 아침부터 혈변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예요. 앞서 두 번은 그렇게 다대한 양이 아니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제인은 선주가 어느새 들고 온 혈압계를 환자의 팔에 감으며 대답했다. 병리과에 혈액을 준비하라는 게 좋겠소. 내가 직접 뛰어가 혈액을 가져오리니 여기서 환자 상태를 잘 관찰하고 있어요. 마침 타리프가 옆 병동에 있어 다행이요. 오는 길에 타리프에게 연락하리다. 지금 혈압은 얼마요? 70에 40이에요. 맥박이 몹시 빠르고 부정맥 현상도 있어요. 알겠소. 어서 정맥 주입을 시작토록 하오. 유니프는 바삐 병실을 나갔다. 제인은 혈변을 닦아낼 준비를 하며
주사액을 가지러 간 선주를 기다렸다. 노라는 호흡을 점점 늦추었다. 맥박은 부정맥에서 서맥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몸에 보유된 혈액이 생을 버텨주기에 불충분하다는 신호였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엔 핏기라고는 없었다. 죽음이 생과 자리바꿈하기 위해 이미 피부 가까이 몰려 있었다. 노라의 장은 근육이 완전 이완되어 혈변이 항문 밖으로 계속 흘러나왔다. 처음과는 달리 혈변은 응고된 혈액과 터진 혈관을 가빠져 나온 선혈뿐이었다. 노인의 몸에 그만큼의 혈액이 어디에 모두 숨어 있었을까 궁금할 정도로 과다한 양이었다. 유니프의 보고를 듣고 타리프가 노라에게로 와 잠시 머물렀다. 그는 노라가 마지막임을 알았던지 유니프에게 철회를 부탁하고 서둘러 병동 H로 돌아갔다. 그곳에 나이 어린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사정을 밝히며 혈관을 못 잡겠소? 유니프는 여전히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이고 반복하여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 여기저기에 대었다 떼내며 유니프는 낭패한 표정을 지었다. 혈관들이 협착돼 버렸나 봐요. 현재로선 꽂혀있는 두 군데나 잘 지킴이 최선일 것 같아요, 유니프. 제인은 환자의 오른팔과 발목에 꽂힌 적혈주사를 보며 대답했다. 침대 위엔 살아있는 사람의 움직임은 볼 수가 없었고 종말의 그림자가 더 두껍게 드리워져 있었다. 유니프는 잠시 무기력하게 서 있더니 탁자 위에 놓인 혈압과 맥박의 기록지를 훑어보았다. 혈압이 50으로 떨어져 있었다. 불과 2시간 만에 변화였다. 숱한 의료 장비가 지금의 노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소만 일단 중환자실에 빈자리가 없다니 옮길 수도 없는 일이고 임종을 이대로 지켜내겠다는 뜻이었다. 장암이 전체적으로 퍼져 죽음을 기다리는 노라였기에 이대로 조용히 임종을 지켜주는 것이 최선인지도 몰랐다. 유니프는 안경을 뺐다가 다시 끼웠다. 선주가 인공호흡기를 비롯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모든 기기들을 끌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러나 유니프는 힐끗 한번 돌아볼 뿐 거기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비록 야위긴 했지만 여전히 거구인 노라 가까이로 다가간 유니프는 그녀의 팔과 다리를 정자세로 위치시켰다. 반응 없이 노라의 팔과 다리는 유니프의 힘에 의해 들렸다 놓였다. 고무차륵으로 빚은 인형의 그것을 쥐었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두 손바닥에 한나, 염색용 식물의 이름, 아랍 여인들이 이것으로 손바닥과 머리를 물들임, 무의 붉은 물이 살갗 깊이 들여져 있었다. 검은 까올, 아랍 여인들이 눈썹을 그릴 때 사용하는 화장용 흑연로 굵게 칠해진 두 눈과 입 주위가 움푹 패여져 있었고 코와 관골이 유난스레 솟아 늙은 아랍 여인이 풍기는 괴기한 인상을 주었다. 머리카락 역시 한나의 붉은 물이 들어 전두부가 전체적으로 피처럼 붉었다. 그것은 회교의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나 감각으로 전하는 분위기는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다. 제인은 노라 몸의 각 부분을 눈과 마음으로 읽으며 그녀가 때가 됨에 불가항력으로 쓰러진 괴목둥치 같다고 느꼈다. 저 소름 끼치도록 연기적인 모습, 하얗게 탈색된 살갗, 저 얼굴도 한때엔 보는 이들의 숨을 틀어막을 듯 신비의 미를 지닌 아라비아의 한 소녀였을 게 아닌가. 광야와 사막의 밤과 낮을 지키는 영원한 여신인 양, 저 음침한 침묵, 침묵이 만드는 미묘한 분위기,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 순간 선주가 유니프에게 물었다. 유니프, 환자가 호흡을 멈추면 심폐소생술 하실 거죠? 심폐소생? 누굴 위하여 말이오? 연극은 무대 위에서나 하는 것이오. 필요 없으니 거기 그대로 두어도 좋소.
그때였다. 환자의 느리고 불규칙하던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추더니 고개가 미끄러지듯 옆으로 돌아갔다. 예상보다 빠른 임종이었다. 유니프, 노라가! 제이는 노라의 양 어깨를 잡으며 당황하며 유니프를 불렀다. 유니프는 청진기로 노라의 가슴 여기저기를 청진했다. 이어 셔츠 윗주머니에서 소형 전등을 꺼내 노라의 확대된 양 동공을 확인했다. 유니프는 인형처럼 정지되어 있던 노라의 눈꺼풀을 살며시 내리며 사망했소 하고 조용히 말했고 무릎 위까지만 덮어져 있던 시트를 머리끝까지 올려 노라를 덮었다. 장신인지라 정수리가 완전히 덮이지 않았다. 한나의 붉은 기가 답답해 미칠 지경이니 어서 시트를 벗겨달라고 노라를 대신해 호소라도 하는 것 같았다. 유니프는 시트를 덮은 뒤 뒤돌아서며 손목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쯧쯧, 며칠간 그렇게 우리를 못살게 굴더니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죠? 숨이 끊어지니 이렇게나 점잖을 것을. 더럽혀진 주검의 주변을 말끔히 정리한 뒤 선주는 노라의 이름과 진료번호, 나이 등이 적혀있는 넓적한 면반 창고를 노라의 이마 위와 가슴 위에 각각 한 장씩 붙이며 말했다. 45945라는 번호가 크게 눈에 들어왔다. 지하세계로 입계하는 영혼들의 서열 번호인 양 주검 위에 부착된 번호가 주는 인상이 묘했다. 주검 위에도 숫자가 따라다닌다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숫자만큼 인간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도 드물건만 항상 자연 앞에선 힘이 없는 숫자. 과학과 인공이 아침마다 외쳐대는 자연으로부터의 승리. 그 승리의 기본적 요소가 되는 중대한 숫자건만 날이 갈수록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는 가슴의 양립이 힘들다. 그런데 최후의 죽음에까지 우리는 의존할 숫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죽은 이의 가슴에 이마에 붙여야 할 숫자가. 제이는 노라의 하체에 묻은 마지막 물기를 올 굵은 면수건으로 닦아냈다. 선주가 옆에서 말했다. 노라, 저승 문 앞에서 이 반창고를 보이시라고요. 분명히 임시로 머무를 호텔방을 얻을 때 필요할 테니. 요즘은 천국도 만원이라잖아요. 그래도 노라는 분명 천국으로 가실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 고통스런 육신을 일으켜 북쪽의 성지를 향해 마지막 살라를 바친 그대를 그대의 신 알라는 결코 외면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에요. 알함두릴라. 신께 영광을. 의 뜻을 가진 아랍어. 선주는 새벽부터 사체를 만지고 있는 자신을 잊기 위해서인지 연신 입을 열고 있었다. 노라의 주검이 주검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호흡이 중지된 일개의 육신을 대하듯 평소와 다름없이 노라와 대화를 하는 것이었다. 주검과의 대화, 주검 앞에 여유 있는 해악, 본국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선주가 노라 시체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았으므로 제이는 선주의 짓거림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영안실로 가면 정식으로 목욕을 시켜드릴 테니 여기서는 대강만 닦는 거예요. 노라, 그렇지만 머리는 이렇게 잘 빗겨드릴게요. 선주는 노라의 성긴 머리칼을 조심스레 빗겨내렸다. 움무 모하메드가 잠에서 갓 깨어난 푸시시한 얼굴로 이동용 침대를 끌고 노라의 침상 옆으로 접근시켰다. 그녀는 노라의 창백한 시신을 보더니 가련해서 미칠 지경인 양 미간을 울상으로 찡그리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고 입으론 내내 알함두릴라를 반복 또 반복했다. 우무 모하메드는 한 발짝 뒷걸음질 진 후 열 손가락을 입에 모아 신실한 입맞춤을 했고 다시 신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날려보내기라도 하는 듯
허공으로 열 손가락을 높이 떠받쳤다. 그 행위는 선주가 빗질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간간이 혼자만의 입술 소리를 내며 짧은 기도까지 곁들였다. 제인은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서 신과 인생을 주제로 한 한토막의 완벽한 행위 예술을 보는 기분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그녀를 지켜보았다. 유니프는 고맙게도 사체 확인 서류에 대한 정리를 모두 마치고 있었다. 노라의 시신이 하얀 시트에 돌돌 말려 이동 침대 위에 얹혀 있었고 움무 모하메드는 그 침대의 상단을 두 팔로 활짝 펴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제인이 최후의 서류 정리를 마치기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영안실까지 사체 운반에 동행할 남자 서번트를 기다리는 중이기도 했다. 선주야, 내가 다녀와. 움무 모하메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따라갔다 오면 돼. 차트와 엑스레이 필름을 인계하고 영안실 책임자가 주는 대장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난 노라의 침상을 소독하고 있을게. 제인이 서류를 움무 모하메드에게로 건네주며 선주에게 말했다. 그렇잖아도 내가 다녀올 생각이었어.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인데 빨리 경험해 두는 것이 좋을 테니까. 선주가 시원스레 대답하는 동안 남자 서번트들이 도착했다. 그 중에는 술라이만도 있었다. 노라의 시체는 남자들에 의해 다시 한번 단단히 손질되었다. 병동을 나서자마자 시작될 극심한 열풍에서 잘 견뎌 무사히 사체실까지 운반하기 위해서였다. 주인은 다시 평정을 찾고 있었다. 주검이 물러간 자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요한 새벽 병동. 사무대 앞에 오아시스. 플라스틱 식수 저장기로서 전기에 의해 냉도가 유지됨. 에서 한 번씩 물거품 솟는 소리가 들렸다. 유니프는 일이 마무리되자 병동을 떠날 채비를 했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다. 그것을 제인은 한 번씩 고개 들어 그 몰래 지켜보았다. 유니프! 하고 제인이 손을 씻고 걸어오는 유니프를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는 해야 할 말을 잊은 듯 약장과 처치실 벽이 만드는 구석에 기대 서 있었다. 왜 그러오 제인? 유니프가 의자 위에 얹어둔 가운을 잡으려다 말고 제인을 바라보며 대꾸했다. 아, 이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행위일까? 제인이 자기 이름을 부른 후 말이 없자 유니프가 다시 물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제인? 제인은 몇 발 유니프 앞으로 다가섰다. 사무대와 약장 사이의 좁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유니프 앞에 똑바로 서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둘은 의자 하나가 겨우 놓일 정도의 간격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실은 유니프,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말을 마친 뒤 제인은 애처로울 정도로 떨었다. 손을 떨었고 숨소리가 떨렸다. 입술이 떨렸고 어깨축지가 떨렸다. 그리고 유니프를 바라보는 그녀 눈동자에 반짝거림마저도. 애타는 시간이 갈수록 쓰러질 듯 더 떨고 있는 자신을 보며 제인은 지금의 그녀는 껍질만 그녀일 뿐 전혀 그녀가 아니라고 속으로 외쳐댔다. 유니프는 제인을 뚫어지도록 응시했다. 표정 없는 얼굴이었으나 그 무표정이 곧 그가 보여주고 싶은 더 강할 수 없는 표정 같았고 그것의 의미는 이글거리는 그의 두 눈동자가 확실히 입증하고 있었다.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유니프의 목소리가 뜨겁게 터져나왔다. 가능하오, 제인, 반드시 가능하오. 왜 가능하지 않겠소? 유니프는 금방이라도 와락 달려가 전율하는 제인을 으스러지도록 껴안을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그 어떤 접촉도 할 수 없는 애절함. 제인은 눈을 내리감았다.
그녀는 밀랍처럼 뚝뚝 녹아떨어지며 열정에 타오르는 유니프의 붉은 심장을 환히 보고 있었다. 내과 병동에 한국인 간호감독이 나타난 것은 유니프가 그의 가운을 걸치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때늦게 나타나 급하게 상황을 요약 정리해 갔다. 그로부터 약 5분이 지나 병원 전체를 관할하는 이집트인 감독이 나타났다. 눈썹이 남자마냥 짙고 숱이 많은 그녀는 동족인 유니프와 함께 아랍어로 몇 마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제이는 뒤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들을 지켜보았다. 별다른 지시 없이 감독이 병동을 떠나려 했을 때 유니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해요, 제인. 유니프는 타인을 의식해서인지 간단히 말하고 등을 보였다. 그가 몸을 돌릴 때 무의식 중에 나온 큰 아픔이 제인을 안쓰럽게 했다. 제인은 그가 보든 말든 한쪽 손을 살짝 들고 인사했다. 잘 가요, 유니프.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요. 제인의 음성에 유니프가 뒤돌아 말했다. 천만에 말이오. 잘 있어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복도 밖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간호사의 폭넓은 업무 중에 환자의 죽음만큼 긴장을 주는 일도 드물다. 업무 중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임종 간호를 잘하고 있을지라도 그 일이 주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죽음일지라도 내면의 그런 반향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죽음만큼 깨끗하게 만사가 잘 정리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드물다. 모든 죽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그것은 자동처리 기계가 지나간 것처럼 환자가 눈을 감은과 동시에 잠금처럼 얽혀있는 일과 관계들이 일제히 정리가 되는 것이다. 고통의 호소, 두꺼운 차트와 무거운 필름들, 예약된 특수검사들, 5분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위압감과 책임감, 흐트러진 침상까지도. 이것 이상 최후의 노라가 우리를 위해 더 해줄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제이는 말끔해진 노라의 침상 곳곳에다 소독제를 분무했다. 주위를 장악했던 혈병과 주검의 악취가 소독제의 위력에 밀려나고 있었다. 새벽의 분침은 언제나 낮의 그것보다 움직임의 폭이 큰 느낌이었다. 할 일이 밀려있을 땐 더욱 그렇다. 앞에 따라가야 할 무엇을 쫓고 있기라도 하는 양 새벽의 시계침은 볼 때마다 성큼성큼 큰 폭으로 옮겨져 있었다. 사무대로 돌아온 제이는 새벽 5시가 넘었음을 확인하고 선주가 오기 전에 병동 순회를 마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주위에는 잠귀 밝은 환자들 몇몇이 이동 침대 나가는 소리에 깼던지 복도를 서성이며 졸리는 눈으로 벽시계를 보기도 했고 갈증 해소를 위해 오아시스로 다가가 냉수를 달게 마시기도 했다. 가로등 주변이 노라의 주검이 나갔다고 해서 달라질 리 만무했다. 병실 순회를 마치고 1호실로 온 제이는 창유리에 젖어든 외등의 희미한 불빛을 민감히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 아래엔 여전히 날벌레들이 날아다녔고 길 건너 열대림의 잎들이 가지째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몹시 강하게 부는 모양이었다. 창가에 바싹 붙어선 제이는 노라의 벗겨진 침대에서 풍기는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니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 도시의 어디쯤에 그의 집이 있을까? 상상하다 문득 뇌리에 유니프가 그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제이는 뜬금처럼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이동 침대에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사람의 목소리도 따라 들렸는데 거리감이 멀어 처음엔 그 소리가 웅성거리는 군중의 소요처럼 제인의 귀에 들렸다. 그러면서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잠시 뒤엔 비명 같은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선주의 거심을 알아차릴 정도로 선명히 들렸다. 음무 모하메드와 선주의 불규칙한 웃음까지도 정확히 들을 수가 있었다. 제인은 창 너머 멀리로 시선을 보냈다. 아직 어둠이 깊어 그들의 모습이 흔들리는 열대림의 그림자만큼이나 어렴풋했다. 제인은 선주와 음무 모하메드가 분명히 저 외등을 등대 삼아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머지않아 저 후문을 통과해 침상의 소란한 바퀴 소리와 함께 돌아오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혼자 거기서 뭐라오? 제인은 갑작스레 들린 목소리에 놀라 몸을 돌렸다. 유니프일리가 없건만 그녀는 순간적으로 유니프를 떠올리며 복도 쪽으로 얼른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오 시스터서, 병동 H에 위급한 불을 끄느라 와보질 못했소. 그 밖에 별다른 일은 없었소? 타리프였다. 그의 큼직한 두 눈동자에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피로가 터질 듯 몰려 있었다. 길고 검은 속눈썹이 늦은 속도로 껌뻑거렸다. 노라일 외에 다른 일은 없었어요. 유니프가 모두 처리해주고 갔어요. 얘기 들었소. 유니프가 떠나기 전 나를 보고 갔소. 어쨌든 잘 됐소, 시스터서. 그럼 난 지금부터 병동 H 당직실에 있을 거요. 가서 눈을 좀 붙일까 하오. 위급한 상태는 지났지만 아직 환자가 불안한 상태라 지키고 있어야 할 것 같소. 응급한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연락해 주오. 그럼 수고. 알았어요, 타리프. 그렇게 할 테니 쉬도록 하세요. 제인은 안타까이 말했고 타리프는 약속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총총 사라졌다. 음무 모하메드의 헉헉거리는 숨소리가 복도를 울릴 정도로 컸다. 언니, 지금 밖엔 열풍이 대단해. 음무 모하메드가 미는 트롤리만 믿고 정신없이 왔어. 방향감각도 없이 말이야. 난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들어 꽥꽥 죽는 소리를 지르며 억지로 걸었는데 음무 모하메드는 말을 탄 장군처럼 밤에 열풍 속을 잘도 헤치며 전진만 하는 거야. 내가 꽥꽥 거릴 때마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저 하마 같은 입으로 낄낄하면서 말이야. 하긴 그것이 한없이 믿음직스럽긴 했어. 병동에 도착하자마자 선주는 아라비아 열풍의 밤을 걸은 첫 소감이냥 헝클어진 머리를 양옆으로 쓸어붙이며 장황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돌아서 곧장 냉장고 문을 열더니 오렌지 주스 캔을 꺼내 순식간에 마개를 닦고 냅다 입으로 가져가 벌컥벌컥 마셔대기 시작했다. 음무 모하메드는 끌고 온 침상에 소독제를 뿌리는가 했더니 이내 마른 걸레질을 했고 그 일이 끝나자 그녀는 침상을 병동의 벽 한군데로 밀어붙이고 오아시스로 다가가 물 한 컵을 넘치도록 따라 마셨다. 그녀의 물찬 엉덩이가 걸을 때마다 관능적으로 흔들렸다. 아참, 영안실에선 필름을 일일이 한 장씩 확인하는 바람에 시간이 이만큼 지체했어.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일찍 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일은 잘했어. 보여주는 대장에 사인도 멋들어지게 했고 노라를 냉동실로 밀어넣는 것까지 분명히 보았어. 근데 저 음무 모하메드 말이야. 가련해 죽겠다는 듯 노라의 죽음 앞에선 저 혼자 그토록 슬퍼하더니 영안실에서 나오자마자 낄낄대기는 또 저 혼자더라고. 단순하기는 정말 단순해. 어쩜 그런 모습이 신이 인간으로부터 바라는 형상인지도 모르지 뭘. 안 그래? 선주는 단숨에 비워낸 알루미늄 캔을 휴지통에 거칠게 던져 넣은 후 음무 모하메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글쎄, 어쨌든 수고 많았어. 노라의 침상 소독도 끝났고 병실 순회도 마쳤으니 한 10분 정도 휴식한 뒤에 일을 시작하자. 감독들도 모두 다녀갔어. 그래? 근데 그치도 갔어? 그치라니? 유니프인지 뭔지 아는 외과의 말이야. 그래, 감독과 함께 나갔어.
잘 됐군. 근데 언니, 나 언니라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그런데 그 남정네 꽤 분위기 있게 생겼지? 그지? 무슨 소리야? 글쎄, 다른 여자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엔 보이는 뭔가 있다고. 화끈하겠어. 하지만 그런 타입은 약간 조심할 여지가 있지.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하거든. 모르긴 해도 꽤나 울렸을 거다. 못 느꼈어? 전신으로 끌어당기는 그 흡인력. 하긴, 조신하게 자란 성님이 뭘 하시겠어. 얜 보자하니 별 못하는 말이 없군. 글쎄, 그런 인간은 드물다고. 남자도 남자 나름이야, 언니. 바지만 둘렀다고 다 사내인 줄 알아? 치마보다 못한 바지가 얼마나 많은데. 아, 어쨌든, 그 자신감과 박진감, 미묘한 미소, 적당하게 못생긴 얼굴. 글쎄, 남자는 한마디로 그래야만 된다고. 젠장, 썩 괜찮더군. 나 참, 썩 괜찮다는 말 앞에 젠장은 왜또 들어가니? 내 밥상 위에 얹힌 밥이 아니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면 프로포즈라도 하지 그랬니? 남이 선수 치기 전에 누가 아니? 안 그래? 에이, 그렇다고 또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내 인생에 남자는 없어.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물이 아직 명치 끝에 괴어 있는데 남자를 바라봐? 일 없어. 아버지가 어떠셨는데 그러니? 말하고 싶지도 않아. 열등감과 소외감, 권위의식. 이 세상에서 가지지 않아도 되는 더러운 성격이란 성격은 모두 모아 갈비뼈에 차고 다니셨지. 게다가 여자는 무슨 수로 유혹하는지 전국 대도시마다 지점을 차려놓고 사셨지. 남자를 모르면 최소한 그런 남자의 여편네는 되지 않을 것 아냐. 넌 아버지를 두고 무슨 말버릇이니? 아무리 그래도 내 아버지시잖아. 아버지? 흥, 이젠 혈연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아버지도 아니야. 어느 정도인지 말해줘봐. 아버진 말이야, 아랫목에 누워 담배를 피우며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부엌에서 일하시는 엄마를 불러 텔레비전 위에 얹힌 재떨이를 가져오라던 위인이셨어. 봄에도 햅쌀로 밥을 지어야 밥상이 뒤집혀지지 않았고, 열흘 들어오지 않아도 아랫목에 자리를 깔아두어야 어머니께서 한숨 없이 눈을 붙일 수 있었던 거야. 그래도 아버지야? 선주는 갑작스레 열이 올라 입에 침을 튀겨가며 언성을 높였다. 믿을 수 없군. 그 정도였어? 말로 다 못해. 젠장 아버지 생각하니 또 열이 받치는군. 그런 아버지의 턱 아래서 성장기를 보낸 내가 그래도 남자에 대해 손톱만큼의 동경이나 연정을 느낀다면 차라리 그게 비정상이라고. 글쎄 나, 얘 선주야. 너 담배 피우고 싶니? 그렇다면 일 시작하기 전에 얼른 화장실에 다녀와. 뭐라고? 아니, 방금 뭘 했어?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고 오라고 했어. 웬일이야? 내일 아침에 해가 사각형으로 뜰 일이네. 성님이 선주더러 담배를 피라고 먼저 권유를 다하시고, 언니야말로 정말 돌고 있는 거 아니야? 선주는 손가락으로 정수리 위를 뱅뱅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주가 화장실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제이는 처치실로 들어갔다. 유니프가 주고 간 가방 속에 넣어둔 물건을 펼쳐볼 심산에 서였다. 제이는 먼저 푸른빛 감도는 봉투를 꺼냈다. 카드 봉투였다. 봉해지지 않은 봉투는 쉬이 열렸고, 속에 든 것은 Thank you. 라는 두 단어만 컬러 인쇄된 카드였다. 단순했지만 깨끗한 인상을 받으며 제이는 조심스레 카드를 펼쳤다. 내면에 씌어진 내용이 몹시 궁금했다. Blue waves in your eyes, call me in your the deepest.
그대 눈동자의 애수의 물무늬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날 불러주오. 제이는 고도로 흥분하고 있었다. 유니프의 필체를 읽은 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에 호흡마저 거칠어지고 있었다. 떨리는 손끝에 들려있는 한 장의 카드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금방이라도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질 것만 같아 그녀는 카드를 쥔 손에 꼭 힘을 주었다. 유니프의 글씨마저 그랬다. 눈에 아른거리는 그것들이 날개를 가진 나빗대가 되어 어느 시간 속의 화원으로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제이는 꽃잎에 앉아있는 나비를 훔쳐보는 소녀처럼 숨을 죽이며 유니프의 반듯한 글씨들을 보고 또 보았다. 믿을 수가 없군. 이렇게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니. 잠시 후 제이는 카드를 접어 가방 속에 넣었고 다음은 남색 포장지로 덮여있는 무게가 약간 느껴지는 작은 상자를 풀기로 했다. 상자는 유리테이프로 단단히 묶여져 있어 얼른 풀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제이는 손가락으로 귀퉁이를 긁어 포장지에 손상을 입힌 뒤 그 구멍을 시작으로 포장지를 성질급한 사람처럼 찢어버렸다. 노출된 내용물은 곤색의 벨벳 보석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문 하나 보이지 않는 금장 손목시계였다. 앙증스레 작았고 시계판의 테두리와 줄 전체에서 눈시린 금빛이 끊임없이 반사되고 있었다. 상하의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설편처럼 하얗게 빛을 내는 시계판 내부에 그리스 알파벳의 끝글자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영문 인쇄체로 오메가라는 단어가 반듯하게 찍혀 있었다. 제이는 예상 밖의 큰 물건에 놀랐다. 그리고 선물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유니프의 말을 그의 얼굴과 함께 회상했다. 별것 아니오. 두 잔 차에 대한 보답일 뿐이오. 제인 언니, 자는 거야? 제인은 선주의 다급한 음성에 놀라 눈을 떴다. 멍청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칼의 다갈색의 얼굴이 구명경에 비친 괴물처럼 크게 확대되어 그녀의 눈앞에 일렁거렸다. 그녀는 눈을 찔끔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제야 맞은편에서 칼의 해맑은 웃음이 정상적 거리감으로 눈에 비쳤다. 꿈을 꿨어? 그새 잠을 잤나 봐. 선주가 물었다. 아니야, 눈을 감은 채 생각을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했어? 선주가 제인의 얼굴에 자신의 것을 바싹 붙이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저 이런저런 생각을 좀 깊이 했을 뿐이야. 제인은 바람 들어오는 창을 약간 닫으며 어둠에 묻힌 주위의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치과 건물과 외래 환자 진료소, 그리고 응급실이었다. 주위는 고요했으나 느낌은 윙윙거리는 소음으로 채워진 공장과도 같았다. 제인 언니, 오늘따라 되게 피곤하게 뵈. 어디 몸이 좋지 않은 것 아니야? 아니면 아까 내가 김은수랑 큰소리 쳤을 때 너무 신경을 많이 써 지쳤어? 미안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다음부턴 그러지 않을게. 어차피 난 여기서 죽든 살든 몇 년을 버텨야 하거든. 목돈이 필요하니까.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신경 쓰지 마. 나 피곤하지 않아 전혀. 제이는 고개를 뒤편으로 돌렸다. 어느새 간호사들이 빈자리를 거의 메우다시피 버스에 올라타 있었다. 제이는 신경 써 살펴가며 미옥의 모습을 찾았다. 보이지 않았다. 천천히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를 살폈다. 역시 미옥은 없었다. 하긴 말 한마디 않고 버스에 조용히 올라탄 적이 없었지. 미옥 언니를 찾는 거야? 하고 선주가 물었다.
지병동이 되게 바쁜가 봐. 좀 미안한데? 이렇게 우리끼리만 먼저 버스 타고 있으려니까? 제이는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앉아있는 카알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카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의식 중의 응식. 제인과 눈이 마주치자 카알이 살짝 윙크를 던졌다. 제인은 윙크를 보고도 반응 없이 멍청해 있었다. 그러자 민망스럽다는 기색으로 카알이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렸다. 제인과 선주가 버스를 탄 시간으로부터 맨 마지막으로 버스에 오른 완이를 비롯 병동 H 간호사 셋과 미옥이 포함된 병동 주위 간호사 넷이 버스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25분이었다. 신경 쓰지 않으면 날마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고 마는 시간이었고 제이는 그것이 늘 아깝다고 생각해왔다. 미옥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버스의 계단에 오르며 불평을 했다. 오늘 밤 꿈자리 한번 되게 시끄럽게 생겼어. 아흔된 영감들 똥치고 오줌통 비워주고 빠진 콘돔관이나 갈며 오후를 다 보냈으니 휴가 가면 선녀보살인지 나발 뒤통수인지 미아리 그 할망구부터 찾아가 좀 따져야겠어. 보란듯이 시집가 잘 살기는커녕 오자 첫날부터 치기 시작한 똥이 어째 줄줄이 한강이냔 말이야. 미옥은 제인과 선주를 보지 못하고 뒤편으로 가 털썩 주저앉았다. 누군가 미옥의 부근에서 후렴처럼 소리쳤다. 걱정 마 문선생. 그래도 우리에겐 크리스찬 디올 라이방이 있고 007 샴쇼네트가 있으니 말이야. 귀국할 때 깜장 꼬장물 같은 CD 하나 딱 잡수고 번쩍번쩍거리는 샴쇼네트 들고 김포에 척 한번 내려봐. 우리가 똥을 치다 온 인간들인지 세계 유람을 하고 귀국하는 인간들인지 사람들이 알 게 뭐야? 한번 치는 똥, 내 생의 금가루요. 내 조국 대한민국엔 피보다 진한 한 방울의 기름이로다. 버스 내가 일제히 웃음바다가 됐다. 제인도 힘없이 따라 웃었다. 감독 간호사가 버스에 올라타 인원 점검을 했다. 차질 없음이 확인되자 그녀는 카알에게 뭉킨 로우 칼 이라고 했다. 가자는 말이었다. 카알의 블루버드는 어두워진 전방을 더듬는 네 개의 전조등을 앞세우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체가 움직이자 창을 통해 열풍이 기다렸다는 듯 몰려들었다. 살갗에 고온으로 심겨오는 굵직한 밤바람은 피로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그리 불쾌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다. 병원 정문 앞까지 조심스레 블루버드를 몰고 나온 카알은 내거리로 분기되는 로터리를 틀었고 기숙사로 향해 있는 슈메쉬 가딘가를 들어서며 이내 속도를 가속시켰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건만 뒷자리에서 누군가 차를 천천히 몰라는 뜻으로 카알, 스웨이 스웨이 라고 외쳤다. 블루버드의 내부로 더욱 뜨거운 밤의 열풍이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 외치는 목소리도 잘 전해 듣지 못한 것 같았으나 카알은 소리의 주인공을 찾는 듯 백미러에 의해 굴절된 시선을 뒤편으로 던졌다. 그러더니 즉시 고개 돌려 텅 빈 전방의 시계를 지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제이 서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은 난 오늘 또 조용히 그대 그리우하네 제이